이야기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힘을 발휘한다. 제가 군대 시절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글입니다. 가족의 어린 시절의 꿈, 다른 존재와의 우정, 이런 것들은 지구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어디에서 살건 몇 살이건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죠. 하지만 1950년대 일본의 시골이라는 특수성이 여기에 더해지면 이웃의 토토로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풀리지 않는 갈등과 이해,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지만 전후의 일본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다니구치지로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특수한 시공간이나 상황이 더해지면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런 보편성 중에서 거대한 하나의 축, 바로 사랑이 있죠. 작가들이 모여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청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법 방송 궁극의 플롯. 오늘은 청강대학교의 홍난지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화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신화 속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고요.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메인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롱터뷰와 방과후 활동 등등을 동시에 맡고 있는 매우 피곤한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비처럼 그렸던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화맹기 지금 그리고 있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홍난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 연구하고 있는 김태권입니다. 네, 다들 안녕하셨죠? 네. 네. 다섯 명이 모여서 방송하는 시간이 이걸로 끝이냐라는 아쉬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신화편의 피처링이 홍란지 선생님이긴 한데요. 네. 그 아시겠지만 신화편이 마무리된다고 신화에 대해 할 얘기를 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너무 많잖아요. 제가 막 제안했던 건 신화 속의 뭐 우정, 신화 속의 뭐 엑스트라. 옛말에도 있잖아요. 소년이여 신화가 되라. 그렇죠. 신화가 된 소년. 신화 속의 절대 아이템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극강 무기들. 하가 많습니다. 많은데 홍란지 선생님께서 쉬고 싶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 그만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신화편을 끌고 가시는데 우리 너무 이 뭐라고 할까요? 스트라이커 홍란지에게만 기대해왔던 것도 사실. 그래서 이번 화에서 일단은 홍란지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던 신화편 프로젝트의 1차는 마무리를 하되 다음 시간에 이제 김태권 작가님께서 신화편 마무리를 해주실 거고요. 정리를 해주실 거고 그 뒤에도 여러분들 홍란지 선생님 목소리는 궁극의 플러스서 자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근황을 좀 얘기해 볼게요. 다들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죠. 축하를 해야죠. 축하해야죠. 드디어 이종범의 웹툰스쿨 팟빵 기준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와! 대를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가 첫 방송을 했던 때부터 해봤더니 반년에 걸쳐서 500명이 됐어요. 와, 1년 대단합니다. 하면 1000명이 되고요. 네. 180년 더 하면 지대너비아지 됩니다. 180년 더 하면 돼요. 180년이요? 거의 18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네. 기준이 잘 안 세워져서 그런데 500이 어떤 의미가 있죠? 구독자는요, 일단은 우리가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500명이 등록이 된 거고요. 구독자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요, 뭐 맞아요. 다양한 경로를 네. 통해서. 저희 재학생이 한 500명 되지 않나요? 슬프지만 맞네요. 재학생만 듣는다고 믿고 싶진 않고요. 실제로 지금 근데 저희 팟캐스트에 메일이나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거 보내주세요. 나 뭐하고 듣는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우 재미있는 참고가 됩니다. 많이 들으시겠죠. 500명은 구독자인데요. 구독자 수는 실제 청취자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가급적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180명 금방 가더라고요. 네? 180명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네요. 자, 다들 근황. 1년에 한 번 웃기니까 이제 180번만 웃기면 180번 웃기면 이제 네. 금방 가요. 엘프가 되는 거죠.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정적. 저는 축하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권혁주 작가님 축하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 생각을 했어요. 아, 뭘 축하드리는 뭘 걸까? 뭐죠? 아, 혹시 단행본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단행본 네. 나온 얘기 우리 방송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한 번. 그럼요. 지난주 2세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세 축하!
와, 축하드려요. 이렇게 알리시는구나. 벌써 벌써 이 소리. 당신이 이렇게 바로 받아서.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진담으로 받아주시면 곤란합니다. 아, 아직 인사 안 들어갔어요? 그럼요. 진짜로 기뻐해서 죄송합니다. 아, 말 나온 김에 제가 먼저 그 근황을 먼저 얘기해드리면 네. 저희 근황은 요즘에 은비처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죠? 그 재고 조사를 하느라고. 이게 제가 맛있는 처럼 냈을 때 생긴 버릇인데. 네네. 그 서점마다의 설마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를 진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오 진짜요? 저 그 마음 너무 알아요. 아, 역시 아시는군요. 네. 잠깐만요. 책일래 작가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게 네. 아, 이게 묘하게 이게 중독돼요. 아 물론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숫자가 보이니까 네네. 자꾸 검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몇 권이나 팔았나 이런 거예요? 아니 몇 권 팔았는지가 판매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내 인격인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지? 아무튼 예. 제 인격 절판됐어요. 저의 인격으로 말씀드리면 제 인격은 절판이에요 지금. 제 인격이 어떻냐면요. 네. 네. 그 반디앤 루이스라는 아, 서점에는 반디앤 루이스, 예. 지금 은비처럼이 입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왜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반디앤 루이스에 신청을 하시면. 그렇죠. 제 인격은 아니, 입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게 전산 오류가 아닐까 네네. 해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 반포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딱 반포에만 네 권이 들어와 있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권혁주 작가님 안경에 김이 서려 있어요. 되게 저의 인격입니다. 되게 슬프다. 슬픈 얘기 하시는구나 지금. 아 근데 작가는 진짜 책 단행본 나온 얼마 후에까지는 진짜 단행본과 자기가 완전히 동일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나. 얼마나 잘 살았나. 이런 건가? 팔린다라기보다 이를테면 내 유머에 누가 웃어준다 안 웃어준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내가 새 옷을 입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본다. 김태관 작가님 새로 머리를 했는데 어떻게 본다. 김태관 작가님 개그로 비유를 하니까 이건 자가 출판인데요. 그러니까 개그로 비유를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그러니까 개그로 비유하시니까 인격보다 뭔가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너무 권혁 작가님이 약간 서운하셨어요. 네 개그랑 비교를 하냐 이제 약간 그 느낌이라서. 아니 근데 그 좀 이렇게 실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국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부산에 몇 권, 뭐 전주에 몇 권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며칠 뒤에는 뭐 몇 권이 뭐 없어진다거나 네네. 뭐 이러면 아,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부산에 네. 있는 어떤 분이 이걸 사셨을까? 그런 상상. 그러니까 상상을 좋죠.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웹툰은 댓글로만 이게 보이잖아요. 네. 네. 댓글에는 이제 그런 지역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그런 좀 이게 재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팔리고 안 팔리고 문제보다 저는 이제 종이 출판으로 주로 그게 주업이었으니까. 그렇죠. 팔리고 안 팔리고 문제보다 이거 말고는 그 아, 내 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구나를 알 방법이 사실 별로 그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접촉하는 방법이고. 아, 맞네.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집착을 하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판매 부수 문제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처음에 책 나왔을 때. 서점 가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서 봤어요. 아 근데요, 저도 그랬었어요. 다 한 번씩 그래보지 않나요? 큰 서점 가서 첫 책 나올 때 매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한번 들춰보고 아 다 한 번씩 그래보는 그 거예요. 숨어서 기둥 뒤에서 보고 예. 예스 24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판매 지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것도 엄청 맞아. 예, 눈에 계속 들어오고. 쳐다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책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몇 쇠가 찍힌다 아니면 이제 뭐 그 상반기 하반기에 그 인쇄 인쇄를 봤잖아요. 그런 숫자를 보고 확인했던 기억이 나는데 훨씬 더 작가다운 확인을 하시네요. 아, 지금 내가 낸 책이 전국에 어떻게 퍼져서 누군가가 샀다라는 걸 확인한다는 게 되게 뭔가 작가적인 메타포 같고 이 행성에 내 자식이 스며들고 있다. 이런. 그러다가 중고나라라든지 잘라진 중고서점에 파양되고 아, 저 파양 저는요 제가 제일 슬펐던 거는 사인본이 중고나라에 그러니까. 아이고 심지어 나 사인에다가 막 친절하게 편지까지 써줬던 책들이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까 했어요.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줄까? 헌책방 이야기는 잡는 게 많죠. 그래서 사인할 때 그 이름을 되게 조심스럽게 쓰게 됩니다. 맞아요. 쓸까 말까 고민 한 번쯤 고민하게 돼요. 가끔 가다가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입니다. 파양. 이거는 대팔 대팔냄이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얼마 팔아서 얼마가 손에 들어오고 그런 문제보다 네. 그 사가신 독자님에 대해 계속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맞아요. 어떨까 어떻게 대책을 네. 보고 있을까. 계속 리뷰를 검색해 보고요. 맞아요. 누가 사서 뭐 봤다 이러면 계속 검색해 보고 모든 작가들이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죠. 그렇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 논문 리스 같은 데 들어가면 아, 그렇죠. 이게 누가 내 거를 그렇죠. 얼마나 맞아요. 많이 네. 찾아봤나 인용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까지 같이 나와서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내가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홍한재 선생님 논문은 거의 베스트셀러 네.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그 뭐냐 논문 그러지 마세요. 논문 참조 횟수가 그렇게 학자에게 중요하잖아요. 피인용 지수. 네, 피인용 지수. 피인용 지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고공행진 아닌가요? 아니요. 어, 아닌가요? 그래서 아 나도 피인용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피인용 지수는 영어 논문과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영어 논문은 진짜 많이 되나 보죠. 그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아, 보는 층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짜로 다 축하를 드리고요. 권혁주 작가님 곧 2쇄를 찍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 방송 구독자가 한 2천 명 될 때쯤에 2쇄를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같이 가는 거죠. 다른 분들 그냥 있어요 혹시? 저를 네. 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선배. 사실 그 이거 많이 망설여지는데. 네 뭔데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왜? 네. 어머나. 공개 연애? 나 지금 네.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 지금 아 공개 연애면 걸그룹 계시는 분하고. 아니 왜? 아 지금 진짜로요? 진짜. 왜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 되게 아니 리액션 너무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유승진 작가가 유승진 작가가 네. 이런 개그를 좋아해요. 두 갈식으로 세게 때리고 뭐 연애를 시작했어요. 신작과 이런 것들이 잘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여러 번 속았어요. 2D와 이런 거 안 할게. 다음 작품은 3D? 아, 아무튼 아, 네, 진짜 사람 여자랑 진짜로요? 네, 진짜. 일단 이번엔 같은 종족을 종족 이상한데요. 축하드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이 네. 이 방송을 다 들었어요. 한편 빼고 진짜요? 네. 듣던 분과 연애하신 겁니까? 연애하시고 아니에요. 나서 귀에 꽂아주신 거예요? 후자 아, 오 라붐처럼 귀에 이렇게 연애 아니야 아니야 라붐이 뭐예요? 어머나 아 그렇네 청취자들 모릅니다 홍수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너무 젊어서 모르겠어요 라붐이라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패러디가 된 게 저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영화 아 건축학개론 아니 써니 아 써니 써니에서 아 그렇네요 핸드폰을 쫙 네. 뒤에서 껴주면서 아 근데 왜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고문을 하셨어요 네, 고문요? 우리 방송을 듣게 하시고 아무튼 다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창작자다 보니까 아, 네. 네, 뭔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다고 하던데 아무튼 저한테 좀 관심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고맙더라고요 저는. 네. 네. 아, 이거는 우리 특집 한번 할까요? 오늘 신화편의 로맨스랑 딱 걸맞는데. 진짜요? 저도 예상치도 못했는데 오늘 딱 거기랑 근황을 빙자해서 한번 특집 가죠. 그분 사정도 있으니까 자세히는 안 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정도. 그 선으로 만났어요. 네. 아, 오. 네, 선으로. 선으로 만났. 네, 어른들. 아, 맞선. 아, 우리 이제 그럴 나이군요. 아, 예. 그렇죠. 소개팅과 선의 차이는 뭔가요, 정확히? 어른이 해주는 소개팅이. 주선자 최고인데요. 이렇게 주선자의 나이대에 따라서 명쾌한 정리는 처음이에요. 주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옛날에는 선과 소개팅의 차이였어요. 아. 그 사진 링크 보내봐. 그럼 소개팅이고요. 사진을 판형으로 주면 이제 선이고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그걸 구분 못하고 이제 주선자의 연령대가 한 세대 정도가 된다. 아. 그럼 선. 한 세대 안쪽이다. 그럼 소개팅.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받고 나간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네. 네, 이번에도 그냥 나갔다가 어머나 웬일이야 좋은 분 만났죠 제가. 그분이 웹툰 작가신 걸 알고 계셨어요? 예, 네, 미리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 듣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셨겠네 검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네.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네. 아. 원래 저번 방송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길래.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근래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DJ Max 리스펙트보다 기쁜 소식이에요. 뭐예요? 아 제가 새로 산 게임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분께도 축하드립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조만간 한번 뵐 수 있길 희망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제 친구 유승진은 최고입니다. 그분 만나시는 그분 이분 만나는 그 여성분도 굉장히 전 행운이시라고 보고. 저희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음성 편지를 쓰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음성 편지 한번 가시죠. 내 친구 승진이는요. 아 그럴까요? 네. BGM 깔아주세요. 제가 한 입으로 덮고 자랄 때. 딴딴딴딴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술에 떡이 돼갖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제 그 모든 부분을 챙겨주던 그 자상하고 친절한 배려의 상징 유승진 작가. 제가 듣고 계시죠 지금 그분 비중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유승진 작가가 얼마나 섬세한 부분까지 우러나와서 배려를 하는지 저는 친구로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봐온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선비라는 호를 괜히 붙여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분을 만났다면 당신은 행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멋지다. 아, 감동했어. 준비한 것 같은 멘트. 아, 네,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네. 자, 아, 오늘 근황 좋은데요? 아. 그럼 이 행복한 근황을 뒤로 하고 홍란진 선생님의 근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 근황이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자꾸 며칠 전부터 근황거리 대박 생겼다고.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들어보고 너무 못 참겠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까 또 오셔가지고 아 원래 하기로 했던 근황은 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지 궁금해서 들어봤거든요. 네. 정신 없는 사람과 정신 나간 사람의 중간에 있어요. 더 심한 게 나왔다고. 자, 오늘 한번 기대해. 아, 더 심한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복사를 되게 두꺼운 그 책 복사한 거를 한 서른 부를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그렇게 여유로운 출발을 못해서 아, 급하게 복사를 하러 행정실로 올라갔어요. 미리 그 부탁도 못 드렸던 거죠. 근데 아,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할까 말까 하시길래 외래 교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아 그럼 탁과 강사 외래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생인가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막 바쁘게 복사를 하고 또 복사를 그 친구한테 뭐 그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에게 부탁을 하고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되게 천천히 해서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서 내려갔는데. 아이고 우리 총장님이셨다고 너무 그러지 않죠? 아니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뻥키면서 글쎄 계단 하나 넘기고 어머나. 콩콩콩 어떻게 해? 코딱 밟고 넘어진 거예요 앞으로. 안 굴렀어요. 근데 예 안 굴렀어요. 근데 바로 뒤에 않으세요? 그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 천천히 일어나면서 막 뛰어가는. 도망가. 현장에서 탈출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래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수업을 또 열심히 하고 12시에 복학생 전과생 간담회가 있어서 거길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뭐 교수님들께서 격려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하면서 막 격려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멋진 교수처럼 막 얘기를 잘하고 이제 딱 앉았는데 네. 그 학생이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복학생이라서 헷갈리셨구나. 네 그래서 어떡하지? 아 모를 거야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최호철 교수님이랑 권효철 교수님이랑 인사를 하면서 너무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하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모른 척하면 참 이상한 것 같고 제가 그런 거를 또 숨기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제가 사실 아까 넘어졌었는데 뒤에서 저보고 깜짝 놀라셨죠? 했더니 아 제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근데 일단 안 다치셨다는 게 다행이고요. 안 구르신 게 천만다행이죠. 다치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아프긴 아팠는데 사실 사람이 네. 부끄러움이 이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통증을 이기는 순간들이. 아 근데 진짜 당황하셨겠다. 아 저 근데 그 어제 권혁재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진짜 당황하셨겠다 하는데 사실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들었던 그 네. 오늘 말씀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그 근황보다는 좀 낫네요. 아, 그런가요? 그 근황은 좀 더했어요. 참고로 그 복학생이 참고로 그 복학생이 그 네이버에서 블랙스투 연구하신 작가님이시구나. 작가님이십니다. 저 이번에 복학했어요. 저 슬픈 근황을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오르네요. 제가 중학교 때 당신은 이제 교련이 사라진 때였어요. 오. 교련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는? 그럼요. 안 들었습니다. 어? 교련이 뭐예요? 왜요? 저 교련 배웠는데? 저 너무 어려서 몰라요. 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구나. 연규 실패. 저 교련이 사라지고 나서 그 교련의 잔재가 남아있는 시대였어요, 제 때가. 그리고 전교 회장단에 회장 사라졌어요? 부회장 아래 전 그렇구나. 지금 애들 교련 지금 하시는 교련 뭔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그 교련의 잔재 중에 하나 뭐냐면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 아래 전교 대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교 대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 조회 있죠. 운동장에 다 서갖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때 네. 전교생 앞에 딱 한 명 서가지고 전체 경례시키는 아, 그거. 목소리 커야 되고 키 커야 된다고 제가 하게 됐거든요. 네. 오. 멋지다. 멋지다고요? 대대장을 네.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군대 문화의 잔재인데 뭐 아하. 그때는 몰랐으니까 열몇 살 뭐가 알겠어. 근데 이제 조회 중에 하루는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전교생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철수를 시킨 거예요. 전교생이 서 있는 앞에서 그 비가 오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대자로 넘어졌던 기억이. 아, 그때 기억이 제. 전교생 앞에서요? 그렇죠. 천천히, 으악! 하면서, 빡! 아, 돌다가? 제대로 넘어지면, 제대로. 빡! 대박! 앞으로 뒤로. 뒤로요. 앞이 아니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비 오는 날이니까 다행이죠. 네. 비는 그나마 좀 낫네요. 네. 다음 분은요? 그때 기억이 났다. 그런 일은 뭐 자주 있어서. 네, 저는 여기 청강대 처음 왔을 때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 처음 만나신 그날인가요? 아니요, 그날 아니고요. 여기 처음 강의를 받고 나서 박인하 교수님 만나러 왔는데 현재관을 찾다가 거기도 넘어질 곳이 아닌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스타킹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청강대에는 편의점이 없잖아요. 그 방학 때였거든요. 지금은 있지만 그때 피가 막 이렇게 철철 나는데 네 진짜 근데 그때도 아프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 바로 박인하 교수님이라는 이 처음 뵙는 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으로는 이렇게 처음 뵙는데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리지? 이 생각이 너무나 막 그 막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킹을 함부로 웃을 수도 없는 네, 거꾸로 갈아 신었어요. 아우. 거꾸로 갈아 신었던 건 뭡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렸나? 아무튼 안 보이게끔 제가 부츠를 신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개그만 했으면 그때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게 냉장고 바지고 뭐 이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박은하 교수님 그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연구실을 찾아가서 제가 그 휴지로 계속 무릎에 있는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게 모르셨대요. 근데 제가 넘어진 건 피를 흘리고 너무하네 박은하. 녹음되고 있죠. 아저 근데 그날 진짜 정말 더 당황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네. 거의 아 제가 스타킹을 좀 내려서 신었었나 봐요. 부츠를 신었으니까. 근데 신발을 벗는 곳으로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만화 플롯인데요? 네. 그래서 진짜 아, 이거 내가 사실은 저 넘어졌었어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쇼핑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다들 먼저 들어가신 틈을 타서 제가 막 부츠를 이렇게 어렵게 벗는 척하면서 네네. 이렇게 막 쇼핑백으로 가려서 팍 갑자기 팍 앉아갖고 정말 어렵게 식사를 하고 다시 또 쇼핑백을 이렇게 가려서 아 너무 힘들어요. 되게 힘든 일을 아, 진짜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웃겼는데 자 이게 딜레마예요. 여기다 리액션을 웃으면서 해줘야 되나? 웃으면 안 되는 우리 웃으면 우리가 아유, 안 웃으시면 비참하잖아요. 숙연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약간 그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자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도 되는 생각도 들고. 아 그런가요? 저는 청바지 입고서도 콩콩콩 하고 넘어져서 아프다 했는데 청바지가 무릎이 딱 찢어진 적도 있고요. 아 청바지 자주 그러죠. 네, 그래서 바지를 네. 입었어도 비슷했겠다. 아 슬퍼요. 네. 아,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넘어지시나 봐요. 너무 많아요. 키가 큰 분들도 자주 넘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키가 크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걷다가 제 다리가 다른 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오 맞아요. 군화 신었을 때 한 번씩 그런 적 있더라고요.
군화가 아니고 슬리퍼 신어도 그렇고. 나는 군화 신고 아, 맨발일 때도 넘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군화 신을 때는 저는 제 발이 제 발을 때리는데 그 군화가 되게 터프하잖아요. 그렇죠. 막 멍이 들 정도로. 저 군대 있을 때요 뛰다가 오른쪽 발에 왼쪽 다리를 친 거예요. 아, 근데 골절됐어요. 어머!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와. 복숭아뼈 쪽. 그 정도로 군 워크 이런 게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네요. 내 골절이면 아 이런 기분이셨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쇼핑백으로 가리시고 네. 그날 하루를 끝내셨는데 네. 돌아가는 길에서 참석자 전원이 문자로 근데 넘어지신 건 괜찮으세요? 이런 진짜 난 무엇을 그럼, 위해서 완전 시트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더 무서운 거는 종강할 때 근데 사실 그때 하나 괜찮으셨어요? 그때 좀 이상해 보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홍란지 선생님의 슬픈, 아픈 사연. 진짜 아픈 사연이네요. 이었고요. 듣는 제가 무릎이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이렇게 발랄하게 말씀하시고. 네. 김태권 작가님. 아, 저 근황이요? 네. 예, 너무 더워가지고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좀 많이 못 웃겼는데. 그쪽으로. 최근에 좀 충격적인 얘기도 한번 듣고. 그 작업한 거 클레이 작업한 거 찍어주시는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포토그래퍼님이요. 예예 사진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난처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그했을 때 제일 안 좋은 리액션이 난처해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차라리 어 하면서 이제 받아치거나 그게 되는데 무시를 하는 것도 지금 들었는데 그런 거지 하면서 뭔가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난처해하면 되게 힘들어요. 어설프게 이제 배려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아니 웃어줘야 되는 타임 같은데 못 웃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난처해하셔가지고 망한 케이스인데 아유 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홍란지 선생님처럼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대한 도망가는 거야. 아니,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마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요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그 그냥 끊을까요? 개그 끊고 그냥 이만할까요? 담배예요? 그분이 되게 여전히 난처해하면서 그러니까 난처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개그를 끊는 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빵 터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슬픈 대사. 그러니까 네가 끄는 게 개그인 줄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그 연구와 개그 연구 이제 수많은 개그들은 다 무엇인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일종의 허무함을. 김태권 작가님은 그 개그를 타율같이 관리하시는 게 느껴져서 이번 시즌은 좀 부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은 타율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구는 97점이 나오나 95점이 나오나 헛갈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 하나가 되게 아쉬운 거 아니요.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요즘 평소에 취미가 김태권 작가님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와.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좀 취미인데 저의 취미가지 뭐 뭔가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저의 가설은 이래요. 김태권 작가님은 그 프로야구의 명타자는 아닐 수 있지만 이승엽 스타일. 이승엽 선생이나 그런 추추 트레인 같은 명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삼진을 많이 당합니다. 아, 그쵸. 하지만 안타는 없이 홈런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권 작가님은요, 타율은 낮아요. 근데 홈런왕들이 타율이 낮습니다. 왜냐면 때리면 홈런이니까. 맞아. 근데 파워가 없어가지고 그냥 삼진만 많아요. 아니, 제 기억에 몇 번 홈런. 제 기억 속 몇 번 홈런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감사합니다. 저만의 가설인데요. 네. 근황은 이건 끝인가요? 이종범 작가님 근황에 들어야죠. 맞아요. 네. 아, 제 근황. 이번 학기에 200명짜리 수업을 하나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와. 청량대학교에서 그런 종류의 그 수업 몇 개 있어요. 근데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이 이제 1학년 2학기에 지금부터 항상 있을 예정인데. 체력적으로도 상당한 일이실 텐데요. 200명이 되니까 되게 큰 강의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성적 처리도 그렇고. 약간 네,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그 정도가 좀 달라요, 확실히. 기가 빨리는 느낌. 네. 개방을 다 해야 되고 목소리든 뭐든 표현을 약간 그 마그놀리아에서 톰 크루즈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우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약간 그 뭐랄까? 작법서나 네. 그 궁극의 플롯을 제가 합류를 했잖아요. 먼저 깔아주신 판에 합류를 하면서 생각했던 저의 목표가
그 수업에 사실 여러 가지로 응축돼 있어요. 네, 스토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막연함을 좀 걷어내주겠다. 작법서를 볼 때 다들 당황하는 용어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15주에 걸쳐서 뭐 이런 수업인데 제가 이제 연재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꿀팁들을 다 좀 모아서 갈 생각이고요. 그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근황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아이고 개강을 하셨군요. 제가 봤는데 200명 되니까 출석 체크를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맞아요. 지정좌석제해가지고 네. 사진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 비언 자리, 빈 자리 이렇게. 지정좌석제가 또 되는군요. 그렇죠, 네. 대리 출석 가능하지 않나요? 지정좌석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학생이. 왜냐면 한 학년 전부가 됐기 때문에 대리 출석을 할 애도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자기 자리에. 그렇죠. 대리 출석하려면 외부인을 불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 명인가? 안산에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청강을 하러요? 네. 청강. 그래서 청강대 청강하러. 그렇죠. 네. 청강대 청강생이 왔어요.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무튼 예 그렇죠. 이제 범퇴라고 뭐라 범실 아닌데. 아무튼 개가 아니었다고 할게요. 이제. 병살. 이런 병살. 저와 함께 죽는. 트리플 플레이. 그래서 약간 이번 학기는 좀 마음이 좀 힘이 들어가 있달까. 일부러 멀리까지 왔는데 이천까지 왔는데 온 보람이 있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 가지시는군요. 안 가지셔도 될 만큼 일단 가지고 이미... 있다고 말은 합니다. 역시 저 여유 방송으로 나가는 저 여유. 네 지금까지 얼마나 근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끼리 재미있고 즐기는 근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잠깐 방송 로고 듣고 가시죠. 언제나 저희에게 이 은혜로운 녹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저스툰 여러분 많이 보시고요. 저스툰 미즈덤 하우스입니다. 미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에서 진행하고 제공하고 있는 저스툰 많이 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나 그거 자꾸 중독됐어요.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그거 되게 중독적이지 않아요? 귀여워요. 네. 요즘 나 PTSD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꼬마비 작가님 거. 꼬마비 작가님 약간 꼬마비 작가님이 저스툰으로 옮겨가서 그 뭐지 천적하시고 바로 1위 했잖아요. 재수 작가랑 근데 이번에 또 PTSD라고 신작을 냈는데 사주 천적은 저거지 네이버지 사주를 재수랑 해가지고 이해했잖아요. 근데 PTSD라는 말을 하거든요. 보자마자 그냥 나는 아 이제 꼬마비라는 이름을 따라다니는 독자들이 생겼다 이미 생겼고 그건 무조건 보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딴딴딴딴딴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플롯이 뭐 매번 소재와 그 이야기거리가 바뀌지만 신화편의 유독 반응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예, 네, 되게 좋았어요. 저희들 내부의 반응도 좋았고요. 홍란지 선생님이랑 김태권 선생님 작가님의 그 케미스트리 아 감사합니다. 에 대한 팬이 따로 생길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신화편이 끝나는 거지 홍란지 선생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신화라는 이름의 플롯 3부 로맨스. 자 오늘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로맨스에 관련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처럼 초록을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네네. 자 오늘도 역시 로맨스의 어떤 어원과 뜻에 대해서 피처링 김태권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살아남은 로맨스의 모티브, 클리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옛날 얘기에서 연애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를 신화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 논문 방송이죠. 이거 귀로 듣는 논문. 그렇지는 않죠. 너무 제가 버벅거려서. 아, 그러신 거. 아침에 왔는데
진짜 깨알같이 막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너무 힘드실까봐. 네. 글씨 너무 예쁘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며. 네, 전 진짜 저를 위해서요. 그걸 네. 보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는 아니지만 그 앞에서 제가 오늘 오프닝을 썼거든요. 실제로 저는 일반성과 보편성, 네. 이 글로벌한 작품들에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명확히 보인다. 그리고 합쳐져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데. 그 소재를 얘기하는 상황은 되게 특수해야 되고 그쵸. 이게 그쵸. 간극이 클수록 사람들은 확장된 체험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 가설이지만 네. 이야기꾼들은 대부분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로맨스를 무조건 사랑 얘기라고 퉁치긴 어렵지만 사랑 혹은 로맨스 그쪽 방면의 감정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건 사실이고 네. 그 연원을 오늘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토비아스의 20가지 플롯 그 책에 보면은 로맨스 네. 얘기로 아주 기막힌 얘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거의 그 얘기하면서 보이미츠걸 그러니까 소년 네네. 소녀를 만나다 해서 얘기가 재밌어지는 방법과 재미없어지는 방법 두 가지 얘기하면서 소년이 소녀를 만나서 소녀한테 너 네가 좋아 결혼하자 그러면 소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겠죠. 좋아 라고 하면은 얘기는 망하는 거고 그쵸. 인생은 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소녀가 싫어 하면은 얘기가 그때부터 그쵸, 스토리는 시작을 하고 네. 플롯은 시작을 하고 인생은 그쵸. 꼬이는 거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싫어. 그 제3의 대답이 있죠. 하는 거 봐서. 근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왜서 웃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 플롯의 원형을 보이미츠 걸로 표현한 데 되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장 원형이 될 수 있는 정서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소년이 나를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그 형식으로 많이 나왔다면 거기선 주체가 소년인 거예요. 그렇죠. 현대로 왔을 때 네가 하는 거 봐서라고 소녀가 말한다는 건 소녀도 주체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현대로 오면서 스토리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깊은 뜻을 담았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거의 마지막에 네. 말하려도 한 죄송합니다. 그 의미이기도 해요. 아니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네네. 그 좋죠. 자. 어려워. 묘한 분입니다. 어려운 분이에요. 난지스님. 초록의 시작부터 가보죠. 네. 로맨스 어원이 따로 있나요? 1장. 로맨스의 어원. 로맨스의 어원이 뭔가요? 김태근 작가님. 저한테 그러세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어디까지 아니, 알아보고 왔어요? 아니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아, 뭐 어디 처음 옛날에는 그 지방부터 해가지고 로망스 지방의 언어와 로망스 지방의 문학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세에서 거의 그 이게 문학으로 넘어왔을 때 네. 후원자가 누구냐까지 찾아갈 수 있는 개념이긴 해요. 네. 아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로맨스다 그러면 얼추 들은 감정의 색채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새드 엔딩 할 때 나오는 감정과 다르게 스릴러, 서스펜스란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과 다르게 로맨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떠올리는 감정은 일단 좋은 쪽이라는 상식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아, 그거는 약간 또 다른 얘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로맨스란 말 어원 자체로 하면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요? 해줘요. 네, 해주세요. 아, 별 재미없는 얘기라서. 아니 간단하게 말씀. 어제 오늘 얘기니까 새삼스럽게. 저는 재밌고 싶어요. 말할 때마다 다 빵빵 터지는 게 제 소원인데. 재밌게 드릴게요. 네. 고딕이라는 말도 그렇고 로맨스란 말도 그렇지만 특정 지방입니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특정한 지방에 사는 특정한 언어 집단, 특정한 네, 민족 그런 네. 사람들과 관련된 어원인데. 네. 그러니까 고딕이 이제 그 고트족이라 그래가지고 독일 아, 쪽 사람들이 네. 나중에 이태리에서 이제 그 에 저기 독일 사람들이 나 좋아할 법한 거 하고 있네라고 할 때 고딕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로맨스는 이제 로망 지방 로망스 지방인데 로망스란 지방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지방이 지금 딱 잘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저도 자신이 없는데 네네. 대충 그 남프랑스에서 바르셀로나 근처까지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북부 이탈리아까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신이 없으니까 남부 프랑스에서 지중해 끼고 스페인 이쪽, 스페인 끝쪽하고 네. 이태리 끝쪽까지가 대충 걸려 있는 네. 부분인데 여기가 비옥하고 좋은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와서 계속 두들겨 팹니다. 아 거기 좋은 땅이 좋으니까. 네, 네, 좋은 지역인데 두들겨 패는데. 뚜드겨 패도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문화가 많이 발전을 네.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원자도 나오고 그 후원자 시인들도 있고 그래서 시인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쪽 언어 자체도 좀 특이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장 리처드의 어머니인 엘레오누르 아퀴테네 엘레오누르라는 역사 속에 있는데. 역사 속에 진짜 유명한 용자죠. 사자왕 리처드 그 파이터 네. 그분보다 더 그분보다 더 용자이십니다. 엄마가요. 네. 엘레오누르가 근데 아퀴텐 지방 자체가 이제 로망스 그 남프랑스 그쪽이에요 말하자면 네. 남프랑스 뭐 벌써는 이어지는 이쪽인데 그쪽에서 시인들을 데려다가 계속 그 후원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 좀 써봐 했는데 이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제일 흥한 얘기들이 옛날 기사 얘기들, 네. 그다음에 사랑 얘기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퀴텐의 엘레오누르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이 사람의 궁정에서 후원하던 시인들에 의해서 사랑이 발명됐다. 오~ 예. 그것도 일리 있네요. 약간의 과장 느낌이 들지만 네. 실제로 어떤 감정은 예. 그걸 표현하는 어휘나 표현 문구가 생기기 전에는 예. 자리를 잡기 잡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약간 해석을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은 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그 중세 기사가 약간 좀 깡패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에이 하고 탁 때리고 그 기계만 넘치는 마음속에 이제 그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영웅 같죠. 예, 그렇죠? 네. 딱 어떤 의미에서 그런 영웅적인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다독이고 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엘레오누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그 이런 그 성질 뻗치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와서 아 당신 앞에서 나는 세련되게 행동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별을 따오라면 별을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귀부인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걸 계속 만들어서 주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무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예술이 뿌려준 중화제군요. 약간 민메이 어택 그런 느낌도 있지만 민메이 어택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민메이 어택 아, 저도 그 저희 선조들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젊어요 저는. 린 민메이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 기억이나 하십니까? 마크로스를 모르는 청취자들은 의인할 텐데 마크로스 오리지널에서 우주 전쟁을 한 명의 여가수가 멈춰버렸죠. 그쵸. 그게 이제 린 민메이라는 가수의 콘서트였는데. 그래서 약간 엘레오노르를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실제로 본인은 자기는 그래놓고 내전하고 다니고 뭐 자기가 전쟁 일으키고 그랬던 양반이긴 한데 거기서 나온 말이 내로남불. 아, 죄송합니다. 로맨스라는 말이 내로남불에 들어가 있긴 하네요. 내가는 로맨,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근데 이쪽도 있고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사람 이거 원래 그 엘레오노르의 할아버지 자체도 시인 음유시인이었어요. 오, 바드. 네, 받으면서 귀족. 네. 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집안들의 집안 내력이건 뭐건 해가지고 아무튼 이쪽 지방 사람들하고 이쪽 지방에서 후원하던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 그 전형적인 요즘에 생각하는 낭만적인 기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지만은 난 그 사람한테 왠지 반했어. 네. 아니면 얼굴 한 번 봤지만 평생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남자가 자기를 갈아넣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여성분한테 인정을 받겠다. 아니면은 최소한 그 여성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자기를 갈아넣는 그런 얘기들을 레오누르 왕비가 시인들을 탁탁탁 눈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들이 아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됐다는 식의 얘기 설명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일종의 오늘 이야기의 프롤로그를 할 수 있는 파트인데 네. 로맨스라는 말의 어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서부터도 모종의 권력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후원을 한다는 것도 모종의 권력이니까. 네. 잉태되는 지점에서부터 일종의 젠더성을 띠고 있는 권력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그것도 재밌는 부분.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의 본론은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여성이 원해서 그런 로맨스에 대한 어떤 클리셰가 처음부터 그 뼈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남자가 원신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점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프랑스어로 써진 작품을 퉁쳐서 로망 그 로망이라고 부르다가 네. 기사 이야기 중심의 영혼과 궁중 연인의 연애담이 합쳐져서 로맨스라고 불려져서 로망스라고 불려져서 중세 이후에 네. 낭만주의 소설까지를 그 로망스라고 불렀대요. 이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처음에 그 말이 나왔으면 중세니까. 중세. 중세를 보통 우리가 몇 세기로 보죠? 10세기에서 15세 17세기? 중세는 길죠. 네. 그리고 중세를 어느 걸로 보느냐가 이제 그
중세학자들의 대토론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웹툰 언제부터냐 이거 싸울 거리긴 한데 아무튼 대충 그 시기에 처음 나왔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중세 이후에 낭만주의까지 소설을 로맨스라고 불렀었고 네네. 주로 성격이 매우 공상적이고 전설과 같은 이야기이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 이 로망스 속에 담겨 있다고 특징이 지어진다고 해요. 한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거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그 아침에 많이 하는 드라마잖아요. 아침 드라마. 아 상상 속의 선물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요. 김치 싸대기. 그것도 관련이 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리얼리즘 이후 시대부터 소설을 노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리얼리즘 이후부터 소설이라고 노블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노벨이죠, 이 소설의 노벨이죠, 새로운 거. 네. 그러면서 조금 그 사실주의 사실성이 들어가게 돼요. 현실적인 것들. 아, 지금 우리가 노블이라고 부르는 말이 그 누보, 누블 네. 이 뉴라는 노벨, 거랑 네. 같은 어원이에요. 누오보. 예. 그러니까 그거죠. 로망에서 네. 갈라져 나온 새로운 형태라는 의미로 누오보. 뉴 이게 나온 누벨바그. 그게 누벨바그. 네. 그런 의미군요. 네. 누벨바그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옮기면 신파가 돼요. 신파. 아, 신파. 그러니까 예. 누벨이 새로운이고 바그가 파도니까. 그러네요. 신파. 뉴웨이브, 뉴웨이브, 누벨바그, 신파 다 그거예요. 근데 왠지 네. 한자 그거 아니지 않아요? 신파의 한자. 아니에요. 맞아요? 신파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옛날 거와 다르게 이게 새 거다. 서양에서는 것이다. 이런 네. 것이 유행을 하고 있다더라 해가지고 새 거로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낡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죠. 구시대 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세대 삐삐 차고 다니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새 거. 당시의 새 거. 한국에서의 신파라는 말은 약간 그 올드함 혹은 연애적인 네. 클리셰로 많이 받아들여지지만 네. 당시의 의미에서는 새거라는 느낌이었다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X세대가 얼마나 신선했는데요. 오렌지족대요? 네. 진짜 근데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누벨바그나 뉴웨이브는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느끼는데 우리에게 심파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옛날 이수율과 심순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가 되게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대적인 것이 어떤 것이 딱 들어왔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그 옛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중세 때 로망에서 이제 노블 쪽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그러니까 로망스 지방이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인데 말도 조금 달라요. 이제 다른 프랑스어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랑스가 중앙집권 한다고 사람들 다 때려잡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가서도 한참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복잡합니다 역사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요. 아, 바로 끝이에요? 뭐. 아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너무 네. 얘기 긴광 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김태권 굉장히 도움 되지 않아요? 김태권 어택.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놀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공고도 없이 저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지. 자판기예요? 아니 저는 그 권혁주 교수님과 이렇게 대각선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김태권 작가님께서 계속 수술 얘기하시는데 권우수 작가님께서 계속 감탄해하시면서 얼굴에 흐뭇한 표정으로 계속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이 흐뭇한 표정은 오 진짜 내가 데려왔어. 아니 저번 달에 그 옴비처럼 책 나왔다는 그 표정? 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로 또. 아니 진짜 최고셨어요. 요즘 네. 너무 좋아요. 요즘 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물품이 있다면 포켓 김태관이라고요. 아, 하나 갖고 다니고 싶어요. 뭐 필요할 맞아요. 때 이렇게 이건 뭡니까 그럼 이제 제 강의 좀 대신. 저는 개그를 좀 더 포켓에서 개그가 나오면 포켓 김태관의 잘못된 사용법이죠. 웃고 싶다 했을 때 울게 만든. 아무튼 그래서요. 네. 네. 두 번째 챕터로. 네 이번엔 두 번째 챕터 로맨스의 모티프. 그리고 로맨스의 클리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2장 로맨스의 모티프와 클리셰. 짜잔. 짜잔. 와. 셀프 편집을 하시네. 네, 우리가 흔히 로맨스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옛날 얘기 중에 떠오르는 거요? 예,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쵸? 떠오르지요? 네네. 바보 온 달.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가 있나요? 그 제우스의 수많은 엽기 행각들이. 그쵸.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로맨스라는 건 재구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맞아요.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 텐데도. 그러니까 중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재밌는 부분이 중세에서 나온 발명품이 로맨스인데.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고대 그거를 고대 로맨스를 찾아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 재구성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챕터 1에서 말씀하셨던 로맨스라는 말의 탄생은.
신화 시대보다 훨씬 나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거고 그 아키테네 엘레오노라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로맨스라고 부르도록 하자라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이 로맨스 지방 애들이 저런 얘기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서 만든 말이니까요. 이따가를 위해 아껴둘만한 얘기군요. 아무튼 저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다른 분도 뭐 없어요? 저기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자, 다들 본체를 소환합시다. 얼마 전에 7월 7석이 지났잖아요. 예. 그 아주 슬픈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우리나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근데 여기서 공통으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말씀해 주셨죠. 제가 요즘 비아냥의 화신인가요? 비아냥 분위기가 왜 비아냥 그러신 거예요? 김태곤의 개그와 더불어서 알 수 없는 표현이네요. 아, 홍난지의 비아냥이라니. 아니 제가 왠지 한 마디 더 하니까 알 수 없었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오해를 일으킬까봐. 잠깐 죄송해요. 네. 로맨스 얘기 한다니까 왜 갑자기 다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좀 그러니까요, 앉아 계시죠? 갑자기 그 특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은 네. 유부남으로서 내가 뭔가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네, 권 작가님. 네.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로맨스가 남일인가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되게 난처해 주셨는데요. 뭐... 가족이 걸려 있습니다. 난 얘기예요? 저희 가족은 이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뭐 아. 걱정은 전혀 안 하고요. 네네. 근데 로맨스는 저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창작하는 입장에서 네. 예전에 볼 때는 되게 마음 편히 봤는데 네. 이제는 내가 다룰 수 없는 소재다. 왜죠? 생각이 아니 왜요?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정말요? 언제부터요? 최근에요. 아 최근에요? 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중에 그 이런 사랑 이야기 해봐야지 해놓은 건 있어요. 네네. 해놓은 건 있는데. 근데 남 얘기 같아요 다. 이제는 아 이건 내가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정도 연배는 아닙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로맨스의 영역을 확장시킨 한국 작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확장시키기 네. 쉽지 않아요.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 아, 나 신파를 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로맨틱한 이야기 그런 게 이제는 약간 그 아, 난 이제 뭐 이런 거 못하겠구나라는 약간 체념 같은 게 얼마 전에 들었어요. 네, 얼마 전에 진짜로. 그래서 오늘 로맨스 주제라고 했을 때도 약간 네. 약간 아련해지는 느낌. 아, 아련.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점점점. 아, 저 아직은 와닿는데요. 로맨스. 그쵸? 내일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가 재밌는 부분이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플롯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모험의 플롯이나 그런 건 되게 플롯으로서 접근을 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로맨스는 얘기를 쓰는 것부터도 뭔가 이게 흔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정서로 접근하죠. 그쵸, 감정적으로. 네. 네. 연애물만 쓰고 있는 유승진 작가 다 차기작은 로맨스겠네. 아, 그게 어려워요. 저도 역사물에 네. 지금 하셔야 돼요. 아, 근데 감정 넣기가 감정은 조만간 넣게 되실 건데요. 네. 전 지금도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면 볼 때마다 울어요. 아. 네. 딱 노리고 때리기 때문에 전 다 울어주거든요. 맞아요. 슬퍼요. 네. 정말 정확하게 저에게는 로맨스의 어떤 전형 같은 느낌이어서. 부럽습니다. 가정을 열심히 지키시고 계세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무의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견우와 직녀나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부모의 반대가 꼭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해로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엇갈림. 예, 그런 모티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생각 드는 그 사랑 옛날 이야기 중에서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모티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네. 호동왕자 나쁘죠. 네, 진짜 나빠요. 적과의 사랑과 그리고 배신. 왜요? 호동왕자 낭랑공주 얘기 아 그거구나. 네. 낭랑고를 네, 찍게 그쵸. 만들었죠. 자명고. 자명고. 자명고를 찍게 만들었죠.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모르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얘기 간단한 다이제스트 부탁할게요. 경쟁사 여성 엔지니어에게 너희 서버에 물을 부어. 막 이렇게. 와, 대박이다. 네. 경쟁사 서버 엔지니어. 로그라인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호동왕자의 현대물판으로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그렇죠. 나쁜 남자죠. 네, 나쁜 네. 남자. 뭐, 굉장히 나쁜 남자인데, 이런 모티브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내용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아드리아네와 테세우스도 비슷한 예가 돼요. 네. 아, 얘기해야 돼요. 로그라인이 나와서 얘기 아니, 안 하고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정리하면 적과의 연애와. 말씀해주세요. 네. 뭐 그냥 줄거리로 쭉 얘기를 해드리면 고구려 3대왕인 대무신왕 그러니까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죠.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유리왕의 햇빛을 타는 아 그쵸 유리왕 네, 햇빛을 타는 그 신기를 보여줬던 네네. 그 유리왕의 첫째 아들은 해명태자라고 어린 시절에 목숨을 끊게 되는 왜냐하면 유리왕이 굉장히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마치 사도세자와 아. 영조처럼 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게 되고 아버지의 어떤 기대와 압력 때문에 너는 못하냐 전형적인 서사네요. 그랬나 봐요. 간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인 무율이 왕위를 잇죠. 무율. 드디어 네, 그 무율. 익숙한 이름 무율이 네. 바람의 나라의 주인공인 무율이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무신왕의 왕자인 호동이 옥저로 놀러 갔을 때 낭낭왕 체리가 낭낭왕 체리라는 왕이 있었어요. 낭낭국의 왕. 이름이네요. 네. 체리. 체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았나봐요. 최리. 아, 최리요? 네, 최리가. 아, 왜 빵 터지셨네? 약간 혀를 꼬시는 느낌으로 체리. 체리. 아, 이렇게 저... 고양이 머리 켜고. 캐치유 캐치미. 그. 아, 근데 그 상상이 되게 갑자기 웃겼어요. 그 무율이 네. 무율의 지금 아들 얘기하는 거죠? 호동. 네, 무율의 아들이 호동이에요. 네네. 근데 호동도 역시 그러니까 무율도 굉장히 그 아버지의 어떤 엄한 기조를 타고나서 그런지 아들에게도 굉장히. 네. 아들에게도 씨름을 하는 선어당사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들에게도 굉장히 이런 엄한 기조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유리왕이 대무신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호동에게 낭낭국을 파견을 가서 어떻게든 저 낭낭국에 대한 그 낭낭국을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네. 아이를 데리고 삼성가의 아들이 네 그렇죠. 삼성가의 아들을 뭐 어디냐 애플에 입사시키고 이런 네, 거죠. 네, 그런 거죠. 가가지고 좀 올라가 봐라. 네, 그런데 낭낭왕은 이런 어떤 그 고구려의 왕의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어쨌든 큰 나라의 아들이 우리 나라에 왔으니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최리가 호동을 보고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잘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그 무율에게 무율이랜다 호동 왕자에게 네, 그 결혼을 시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미가요. 호동의 목적은 사실 결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려서 저 작은 나라를 고구려에게 바치게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좀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동 그래서, 나쁜 남자 호동. 네, 그런데 낭낭공주는 그런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한 나의 남편만 믿고 그쵸. 그렇게 안타깝게 호동에게 놀아놨죠. 가득했던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낭낭공주가 죽게 되는 뭐 이런 너무 가운데 낭낭국이 많은 걸 건너뛰었지만 네. 호동이 그 호동이라는 그 나쁜 놈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낭낭 공주를 네. 이용해서 네. 자명고라는 알람 시스템이 있었는데 알람 시스템 꺼버리죠 자동방위 네. 시스템 그러니까 네. 호동이 진짜 꺼냅니다. 너무 나쁜 게 낭낭을 두고 그러니까 거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고구려의 왕자인 거 너도 알지 않냐? 난 여기서 살 순 없다. 근데 내가 너랑 결혼한 거를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니 내가 가서 네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 그래놓고 갔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밀사를 보내면서. 아, 있지. 거라. 사실 새콤 안 끄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 안 받아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진짜. 예,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자명고를 찢은 틈을 타서 그때 고구려가 침투를 해서 낭낭국을 멸망시킨 거니까 정말 나쁘죠. 낭낭공주는 죽었나요? 낭낭공주는 죽었다고 나오죠. 낭낭공주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죽이시죠. 그러니까 체리가 살아남았다. 네. 체리가. 체리가 필살기를 써갖고 죽이죠. 카드를 날려서. 그러고 카드로 죽여버리지요. 근데 사실은 살아남았어도 죽었다고 소문낸 게 편하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자기 나라에 완전 배신녀인데. 호동은 네. 사랑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정욕구가 어떤 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그쵸, 나오거든요. 네. 특히 낭랑군하고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도 낭랑군은 중국에서 와서 세운
건데 한사군의 네. 하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은 이게 말이 한사군이지 실제로 구구려하고 뭐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차이가 별로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차이를 줘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들을 골라가지고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지금 낭랑공주에게 굉장히 이입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나쁜 그쵸. 남자 호동에 대해서 그쵸. 나쁜 남자라고 딱 단정짓고 네. 호동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올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동이 재밌습니다. 정말 낭랑공주를 사랑했다면 그쵸. 굉장히 마음 아프게 그걸 같이 찢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무유리 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무유리 엄청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무유리는 어느 쪽에 있어도 살아남진 못해요.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네. 지금 해주시는 그 네. 로맨스의 원형 중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네요. 네, 그렇죠. 엇갈린 운명이라거나 네. 이런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그럼요, 부분. 그럼요, 금지된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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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서동요가 또 떠올라가지고 서동요. 아, 서동요. 또 이런 무왕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신라 공주에 대한 또 네. 이런 음해를 해야 되나요? 악플 달아가지고 악플하게 맞죠. 그쵸. 스캔들. 예. 아 이것도 이제 그 댓글 조작. 댓글 조작단. 네, 댓글 조작. 네. 그때부터 이어준 일이죠. 네. 공주님 요즘 소문 이상하던데 크크크 해가지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댓글 팀장을 만들고. 오 맞네요. 네. 그런 거네요. 네. 이것과 거의 그 맞닿아 있는 사례는 테세우스가 있어요. 테세우스가 그 미궁에 갇혀 있는 그 미노타우루스를 처단하고 그래서 실을 이용해서 미궁을 들어갔다가 실을 이용해서 그 미노타우루스를 처단하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실을 이용하게 해준 것은 역시 아리아드네를 네. 그 내가 너를 내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을게라고 꼬신 다음에 그 실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다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그 네. 낙소스 섬에서 네. 그 잠시 정찰을 하고 가자. 정박을 했다가 가자.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해 놓고 네. 거기에 예. 네. 거기에다가 버려 두고 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 두고 가요. 거기 버려 둬요? 네, 버려 두고 가요. 이거 혼인 빙자잖아요. 사기 네. 사기 완전 이게 버려 두고 가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리 영웅이 이 사람 저 사람 때려 죽이는 얘기를 하던 사람들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테세우스 완전 나쁜 놈이네. 신이 시켜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신이 시켜. 다 떠나서도 테세우스는 워낙 나쁜 놈이라서 약혼자를 예. 써먹고 나서 버리고 가는 게 무슨 신이 왜 시켜 그걸. 심지어 돌아가서도 아버지가 죽잖아요. 또 네. 테세우스가 사인 주기로 한 거 안 좋아가지고 뭐 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드네가 굉장히 슬퍼하는 것에 또 반한 디오니소스가 네. 또 거두어들이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리아드네는 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의 어떤 그 표상인 것 같아요. 되게 네. 현명한 사람인데 나오는 것 같아요. 실을 준 거는 사실은 그 미궁을 설계한 사람한테 야 네가 좀 어떻게 보안계는 뭐 알려줘 했더니 실 갖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가지고 한 거죠. 그 미궁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더라? 다이달로스. 아 다이달로스. 가도부에 나오거든요. 다이달로스는 이제 그 신화를 게임으로 디돌로스인가? 그 전 더 다 게임으로 배웠어요. 제임스 조이스 소설에서 일부러 다이달로스 이름을 가져다가 예술가 이름을 짓는 그게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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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과의 사랑은 사랑과 배신은 이 두 가지 예가 가장 그 유명한 사례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만남, 남장, 오해, 배신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의 연애 모티브예요. 연애에 그러니까, 있어서 항상 나오는 예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 한번. 분명히 어딘가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길 모퉁이를 돌다가 빵을 입에 물고 길 모퉁이를 돌다가 지각하다가 부딪힙니다. 아니면은 빵을 입에 물어요. 아니면 처음 출근하는 날 주차를 하다가 뒤에서 가벼운 추돌 사고가 아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게 클리셰가 있는 것처럼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남녀가 만나는 곳은 주로 빨래터나 우물가였는데요. 그때 남자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 저 여성 괜찮은데?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항상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네. 네. 물 한 네, 물 한 바가지만 주시겠소 하고 말을 걸죠. 그러면 그때 여성은 그럼 그때 사주세요. 여성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파리를 따주냐? 그렇죠. 아. 이파리를 동동 이게 체하실까봐 급하게 드시면 체하시 옵니다라고 하면서 이파리를 이렇게 넣어서 그게 약간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독초 암살인가요?
그러니까요. 시리얼 같은 거. 네네. 네, 근데 이 버드나무 잎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예는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연애 옛날 이야기에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모티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번었다는 거예요? 거의 공통된 얘기예요? 네, 공통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성계가 부인을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났다라고. 네네. 그러니까 진짜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함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건 네. 나중에 장르 쓰실 때 소품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뭔가 그냥 하면 되는 거를 뭔가 더해서 네. 티가 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스터리 장르에서 탐정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뭔가 위화감이 드는데 이제 그거 파칭 느낌 아. 느낌표 물음표 같이 쓰면 네. 그러니까 그 느낌 그냥 되죠. 그냥 물만 떠서 가면 되는데 범인은 왜 버드나무 잎을 띄웠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애물인데 이 로맨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왜 그랬냐라고 동기를 찾아보니까 네가 좋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 감미롭게 일부러 했는데 무서운, 잘 안 됐어. 무서워졌네. 네가 좋아서. 네가 좋아서. 감미로워야 되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스토킹 지금. 아니에요? 스토킹? 악마를 보았다 이런 느낌. 종각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이게 그 느낌인데 이게 만남에서 오해와 남정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만남에서 오해는 후에 나오고요. 네. 우선 제가 이 대표적인 예, 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세경 봄풀이라고 해서 자청비라는 아주 네. 진취적인 여성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3장 남장 모티프 세경 봄풀이. 자청비가 제일 남장으로 유명한 한국 이야기잖아요. 네. 자청비도 그쵸. 이제 젠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90년대 후반 이후에 엄청 유행을 하게 됐죠. 네, 그렇죠. 자, 세경 봄풀이 얘기는 지지난주였나 지지난회였나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네, 자청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세경 봄풀이라는 그런 무속 그 신화로 전달되고 있어요. 네네. 자청비가 사랑에 빠진 문도령과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선 그 자청비는 굉장히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 김진국 씨와 조진국 씨의 사이에서 네. 엄청난 불공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태어난 아이예요. 딸아이죠. 불공만으로는 아니었겠지만. 네, 근데 여기서 되게 딸 아이가 혼자인데 그 굉장히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고 이 둘 사이에는 아 뭐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수식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입니다. 뭔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죠. 네, 그쵸? 그러니까 바리제기처럼 딸인데 왜 안 버리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지 옛날인데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 이런 걸 덧붙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이 같은 것뿐인데 자꾸 왜 부부의 얼굴이 같은 걸로 상상해요. 진국. 어떻게 해서요? 자청비는 네. 그들의 딸이죠. 네, 그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래 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아끼면서 키우게 된 그런 아이죠. 이게 자청비가 잘 자라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뭐 애지중지 키우는데 빨래 시켜요? 당신 뭐 이게 그 일상이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칩시다. 네. 고대 그리스 소사시들 보면은 왕비가 우물 길러가고 길쌈하고 다 해요. 아, 그렇죠. 맞아 길쌈 진짜 네. 덕목이죠. 네. 자 그래서 그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하러 가던 문도령이 물을 이렇게 청하게 돼요. 자청비를 보고 또 물 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갈증나 들린다. 네, 그래서 버드나무 잎을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이렇게 띄워서 주죠. 근데 자청비도 문도령을 딱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네, 옛날 우물가 무슨 클럽도 아니야. 여기 빨래터. 네, 꼭 버드나무가 있어요. 거기 뭐 독초라도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남자가 지가 퍼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달라 그래. 꼭 달래. 네, 그래서. 겁 좀 빌려주세요. 약간 감정 실렸어. 지금. 근데 왜 또 줘야 되는데. 그 남들의 작업 멘트는 항상 못마땅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물을 떠주면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청비는 굉장히 그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모든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가시는 분 같은데 어디 가세요? 이렇게 계속 되게 발랄하게 물어봐요. 이제 문도령이 아 내가 저쪽 저 위에 산에 있는 절에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청비가 아 이렇게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데 나 이 사람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생각을 딱 그 반했을 때 하고 나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어떻게든 따라가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본인이 여성이니까 내가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면 분명히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아, 저한테 사실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남동생도 마침 수학을 하러 가려고 하던 참이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면 그 남동생을 빨리 딸려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네. 하고 그 본인의 부모님들께는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가서 공부 좀 하고 올게요. 하고 남장을 하고 난 뒤에 문도령과 같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모험을 그 문도령 처음 반한 문도령하고 모험을 떠나고 동문수학을 하게 돼요. 근데 커피 프린스죠. 커피 프린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성균관 스캔들. 그렇죠. 성균관 네, 해를 품은 달. 해품 달. 다 맞아요? 나오죠? 해를 품은 달. 맞아요. 구름이. 아, 해품 달이 아니라 그거죠. 예, 구름. 화가 바람의 화. 아, 바람의 화도 있고. 남장문 그 모티브. 예, 김유정과. 네, 이렇게 나왔던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굉장히 잘 나오는 남장 모티브 여기서 나오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선덕여왕. 아, 그렇네요. 네, 파랑으로 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남장 모티브는 진짜 많이 쓰이죠. 진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사극에서. 사실은 자청비를 네. 보고 많이 쓴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청비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동문수학을 하고 있는데 문도령은 참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도 굽고 그러니까 왜 성균관 스탠드에서도 그렇죠. 커피 프린스에서도 내가 너랑 왜 사랑에 빠지는 거지? 뭐 이렇게 갈등을 하지 얘 이 사람이 여자일 거라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멍충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자청비도 굉장히 많이 철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균관이라는 공간에 지금 우리 실제로 한번 가서 보면 방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7~8명이 함께 잠을 잤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어깨와 어깨가 이렇게 옆에 붙는 거예요. 마치 네, 내무실처럼 군대 내무실처럼. 네, 그런데 자청비가 그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자다가 혹시라도 잠버릇으로라도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 좁은 방에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 그 공부가 잘 되더라라고 하면서 그 문도령과 자기 사이에다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그 젓가락을 이렇게 놔둬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젓가락이 물에 빠지면 우리 공부 끝장이다. 너 알지? 이거 우리 엄마가 꼭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라고 하면서 주술사예요. 정말 예, 정말 그렇게 불편하게 잠을 자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여성이라는 점을 그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사실은 하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네, 아니면 눈치를 채고서 일부러 안 그러 일부러 모른 척을 했거나 네, 근데 문도령은 그냥 문도령 입장에서는 그냥 최악의 룸메이트 무전도 네, 네. 그렇죠. 불편한 아이. 그리고 항상 자청비가 문도령을 앞서요. 뭐든지 공부를 하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하면 자청비가 1등. 문도령은 결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청비 그렇죠. 자청비 입장에서 저는 자청비라면 근데 사랑이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랑이 아니죠. 네, 그래서 자청비는 이제 문도령과 헤어질 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문도령이 집에서는 계속 문도령 보고 너 빨리 과거 급제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압박을 줬던 거는 이미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아. 그 과거의 급제를 못하니까 자꾸 집에서는 압력을 넣었던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못하는 거 보니 그냥 나 먼저 결혼부터 해야겠다. 자꾸 전갈이 오는 걸 보니 네. 그래서 자청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사실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자청비가 한 2~3년을 이 사람과 같이 지냈는데 아직 그 내가 아무리 철벽을 쳤기로 서니 내가 여자인 것도 몰라주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쉽게 하면서 또 가려고 하지 이런 배신감을 느껴서 네. 아,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너도 간다면 나도 그냥 내려갈래 라고 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도중에 이 문도령이 알아챘는지 못 알아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야 우리 저 냇가에서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지는데 저 헤어지는 기념으로 저 냇가에서 같이 목욕이나 하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자청비 입장에서는 아저씨 느낌이 네, 아, 자청비 입장에서는 사우나랑 같이 가실래요? 네. 아, 네, 너무 인간이 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여자인 거 진짜 모르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약간 트리거가 된 그 한마디였어요. 알았다에 한 표 던집니다. 알고 있었다에 한 표 강하게 던져봅니다. 할 수도 있고. 네. 그쵸. 마지막인 김에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생각도. 내가 늘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 그런데 자청비는 끝까지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근데 내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숨기던 상처가 있으니 그걸 너에게 보여준 건 좀 그렇고 나는 저 윈 냇가에 살 테니 넌 아랫 냇가에서 해라. 뭐야? 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치는 안 해요. 사우나 안 하는데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하고 만납시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네, 결국 결국 윈 냇물에서 그 자청비는
목욕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 정말 문도령 원망스럽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원망을 이제 어차피 마지막인데 하는 생각으로 낙엽에다가 이렇게 떨어진 잎사귀에다가 그 이렇게 글을 써요. 네. 아 정말 눈치 없는 액색. 네, 눈치 모른 문도령아, 멍청한 문도령아. 지금 보시면 트위터네요, 트위터. 네, 연 3년 140자도 그렇죠. 낙엽에. 연 3년 한이불 속 잠을 자도 눈치 모른 문도령아. 이거를 나 이렇게 그 잎사귀에 띄어서 그냥 내려보내요. 근데 이거를 문도령이 못 봤으면 그냥 헤어지고 끝인데 그 발견하죠, 문도령이 목욕을 봐야지. 신나게 하다가. 네, 그리고 나서 뭔가 이 문도령에게도 이걸로 인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진 듯한. 그래. 모두 풀렸다. 네, 굳이 그러니까? 왜 세숫대야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은 느낌을. 사실은 알고도 이제 확인을 서로 하는.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그쵸. 로맨스나 네.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네. 확인하지 이런. 못해서 늘 문제가 생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자청비가 그렇게 낙엽을 떠내려 보내고 먼저 산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가 허겁지겁 또 따라오면서 옷을 막 열심히 입으면서 따라와서 사실 너도 나도 너를 사랑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사랑이 이어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문도령의 집안이 생각보다는 엄청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늘 5강의 아들이었어요. 오광의 아들. 예, 하늘 옥황상제 뭐 이런 식의 느낌인 네, 것 같아요. 하늘왕의 아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예, 이미 짝지어진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넌 어떻게 그 공부하러 내려간 데서 그렇게 연애를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냐 하면서 아버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심지어 같은 방 룸메이트라면서.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문도령도 너무나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해 왔던,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능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급제도 못해. 그렇죠. 어차피 네. 공부도 못하더라. 네, 그리고 아버지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여성과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도령은 그 자청비를 달래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서든지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을게. 그럼 나 먼저 올라가 볼게. 이거 아니 수스네 또 여기서. 네, 또 수스네. 여기서 그런 거죠. 호동왕자와 테세우스처럼 네네. 그 서로의 연인에게 나 먼저 가서 너를 데리고 갈게라고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계속 되려면 안 데리러 와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낙랑공주처럼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청비는. 네. 그러니까 진취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쫓아가요. 근데 재밌네요. 지금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 자청비 이야기 재밌죠. 네, 되게 진취적이죠. 흥미진진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네, 근데 자청비도 역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자청비 자꾸 막아요. 너 뭐하러 이러냐. 그리고 자청비가 오래도록 그 집에서 부린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이 사실 이런 무속 신화에서 되게 이상한 인물로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를 유도하려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자청비가 그 문도령과 헤어지고 나서 되게 많은 사건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에게 뭔가 겁탈당할 위험까지 겪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옛날 이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옛날 분이시니까 어떡하니 너 소방 맞아서 어? 머슴은 머슴이 그랬다면 그거라도 괜찮지 않니? 그럼 너는 그 사람한테 그런 겁탈까지 당할 정도면 너는 그러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의 권유까지 받아요. 성폭행 피해자가 자기 딸인데. 네. 근데 여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럴 위험에서 자청민이 또 빠져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한 큰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집에서는 내가 너 다른 건 다 참았지만 이것만은 너에 대해서 편을 못 들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내쫓기다시피 하면서 그 자청비가 집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도령과 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자청비가 그냥 죽었으면 또 이야기가 끝인데 예, 자청비를 또 구해주는 할머니가 계세요. 네. 예,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는데 그쪽에 어떻게 계속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할머니 집에 가서 딸노릇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침 그게 바로 청태산의 마고할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고할미요? 예, 옛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설문 대할망이라고 예. 이름 지어졌었던 마고할미. 대모신이죠. 네, 대모신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모신. 겁나 큰 신. 네, 마고. 그러니까 뭐 가이아 뭐 이런 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마고할미의 수양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신의 딸이 되는 거죠. 갑자기 금수저가 돼요? 네, 갑자기 뭔가 더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문도령이 망했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 문도령을
사실은 너, 할머니 나는 문도령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아유 너 안 됐구나. 그냥 내 딸이 돼서 편안히 살아라.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근데 이때 문도령도 하늘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그 점지해준 여자와 살면서 그, 아, 밑에 자청비가 있을 텐데 자청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최악이다. 네, 그런데 잔이야, 잔이? 네, 근데 이 카톡 보내는 거 아니야? 새벽 2시에 잔이? 뭐하니? 네, 근데 또 행복해? 그러니까 넌 행복하니? 아무튼 그래서요? 네, 근데 그때 마고할미와 이 하늘 오강은 약간 이렇게 연관되는 뭔가 있어서 그렇죠. 그 내가 지금 수양딸로 삼은 애가 자청비라더라 이런 얘기가 오가요. 그래서 문도령의 귀에도 그게 들어서 자청비? 설마 그 자청비? 하면서 마고할미 집에 쫓아가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문도령이 그 어쨌든 하늘왕의 왕자니 얼마나 또 이 자기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마고할미 집에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데 그때 자청비가 어? 이 목소리는 문도령 목소리인데? 네. 라고 하면서 어? 문도령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은 두근반 세근방이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치죠. 네. 그래서 그 문도령이 어 이리 오너라 하면서 자기의 그 이름을 밝히는데도 새침하게 누구신데요? 뭐 이런 거죠. 안사요. 네. 누구신데요? 네. 안사요. 네, 그래서 그 문도령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 나 문도령이다. 나 자청비 나야. 어. 자청비 나 도지사요. 자청비 나야. 나 도지사 문도령이요. 경기 도지사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도 되게 당황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네, 아예 네. 재밌어요. 신화를 잘 몰라가지고. 네, 진짜로. 네. 네, 근데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귀신인지 내가 알 바 없으니 문틈을 통해서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 봐라라고 자청비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문도령이 아 이제는 내 손을 잡아주려나 보다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문틈을 통해서 이렇게 내미는데 너무나 얄미운 그 자청비가 대진취적인 여성이잖아요. 자기가 바느질 하던 바늘로 콕 찔러요. 아 귀엽네. 네 그런데 문도령이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래서 어? 이 여자 뭐야? 내가 싫다는 건가 봐 하고 다시 하늘로 도망가요. 바늘에 찔렸다고요? 네, 네. 아, 못 났다. 여기서는 예, 바늘이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나뉘었던 거 아니야? 네, 근데 뭐 도끼. 도끼. 도끼나무 낫 이런 거 아니야? 팔 하나를 잃은 채. 그러니까. 아니면 깨물었을 수도 있고. 야, 근데 되게 옛날 그런 남자들 되게 우유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에서 자라온 남자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그냥 뭐. 그렇죠. 네, 그냥 뭔가 오광의 문제죠, 오광. 네, 뭔가 예, 그렇게 그 뭐랄까요? 뭐 경쟁 의식 이런 것도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남자를 좋아한 거죠. 네,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좋아한 자청비가 참 눈이 났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바늘 어택을 당한 네, 바늘 어택을 하고 나서 네, 자청비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로 도망갈 줄은 몰랐죠. 그런데 마고할미도 되게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 그 네 사랑 이어주려고 내가 하늘 오강한테 얼마나 노력을 해서 문도령이 온 건데 너는 그 기회를 이렇게 날리니? 야, 너는 네 성격 때문에 망할 거야. 엄마. 약간 이런 식의 야, 데려다 키워서 막말하네. 네, 화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왜 굳이 일을 이렇게 만드니?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니? 아, 난 진짜 더 이상은 너랑 너를 수영딸을 못 삼겠다라고 하면서 또 쫓겨나요. 엄마. 네, 자청비가. 그래서 이제 나는 가야 할 길이 하늘 오강님께 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문도령 한테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하고 가서 문도령을 찾아갔는데 하늘 오광님이 너무 깜짝 놀랐죠.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니? 이렇게 예, 예, 이런 식은 정말 너는 참 당돌한 여인이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놀랐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그 돈다발을 탁 날리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예, 거의 자청비는 거기 아랑곳을 안 했던 거예요. 또 문도령도 자청비가 또 자기한테 왔으니 좋은 거죠. 자청비가 좋아했던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못마땅하지 문도령? 짱나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바늘로 한번 찔러주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늘왕은 자꾸 문도령도 끊지 못하고 자청비도 보아하니 싫지만 쟤 뭔가 당돌하고 나에게 굽히지 않는 것이 매력 있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는지 너 정말로 이렇게 문도령한테 얘기를 하자 아들한테 너 정말 이렇게 모르겠으면 내가 너 부인 두 명에 대해서 시험을 한번 해볼게.
그 시험에서 이기게 된 여성은 너 아내로 삼지 그러니? 라는 제안을 해요. 기존에 결혼한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또? 그러니까요. 네. 걔 입장에서는 자청비가 또 나쁜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오광이 시험을 내려요? 네, 시험을 내려요. 야, 그래서 결국에 자청비가 나왔다. 이기죠. 근데 여기서 그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좀 재밌는 게 칼선다리 걷기. 그러니까 왜 무당들이 내림굽 받을 때 그 칼다리 걷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무속가니까. 네, 무속가니까 무가니까요. 이게 신내림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신과의 결혼 문 관문. 신의 네.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 되면 이게 일종의 상징이나 메타포. 네, 메타포예요. 천신의 네. 며느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젠더를 넘나드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통과해서 문도령과 결국 결혼을 네. 팔리를 걷고 막 냈습니다. 결국에는 문도령을 다시 차지하게 됐죠, 자청비는. 네. 근데 이 자청비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도령과 결혼한 그 자기에게 진 그 아기씨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또 그쪽에 가서 사죄하기 위해서 문도령을 또 네. 보내요. 너 이러지 말자. 우리 어차피 너 잘못이긴 한데 너도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나랑 얼마간 살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얼마간 살고 이렇게 나눠서 살도록 하자. 이런 되게 용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정말 하해와 같은 마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하늘 왕님은 본인의 아들은 정말 못 낳지만 며느리는 참 내가 잘 뒀구나라고 해서 그 며느리에게 농경의 신 자리를 물려주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자청비가 농경의 신으로 결국 자리 잡게 되는 그러니까 여성 영웅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어떤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의 어떤 이념과 사상의 어떤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여성 영웅이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을 정말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예, 결국 그 고난을 뚫고 본인의 입신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농경씨는 그 수학에 관련된 얘기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얘기가 많죠. 네. 데메테라고 페르세포네 얘기랑 맞아요, 거의 겹치는데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농번기와 농한기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씨앗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가 나타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농업에 관련된 신과 관련된 얘기는 대표적으로 신화가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두 집 살림 계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네. 그 기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연 현상에 대한 일종의 그 설명 방법, 그쵸. 설명 방법 네네. 이게 싹이 텄다가 다시 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걸 보니 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구나라는 식으로 소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인격화 시킨 걸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그 페르세포네 같은 경우는 데미테르하고 이것도 아마 비교 연구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 보면은 이렇게 데미테르하고 페르세포네 같은 경우에는 그 페르세포네가 되게 수동,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수동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찾으러 가고 남자한테 납치당하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젊은 여성이 가장 능동적이고 맞아요. 칼자를 쥐고 그렇죠. 네. 남편을 찾아왔다 하는 게 되니까 네.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지금 남장 모티브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되게 다양한 문화권과 신화 무속에서 남장 여자가 많이 나왔다. 네, 만나고 그렇죠. 네. 오해하고 헤어지고 남장하고 이런 네, 얘기들. 남장하고 또 배신 맞고. 딱 떠오르는 얘기 중에 지금 하나가 그거죠. 그 오스카. 오스칼. 그 오스칼. 베르사유 여장. 이케다 리우코의 베르사유 여장님. 네. 여기 보면 남장 여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가장 유명한 현대 만화의 남장 스토리잖아요. 베르사유 여장미. 그렇네요. 결국에 남장 여자라는 모티브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캠벨이 제일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무속에 네. 관련된 거고 이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렇죠. 문제고 제가 좋아했던 옛날 만화 중에서는요 소년별곡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네. 김은희 작가님이 그리셨던 잡지만화인데 되게 그 당시 독특한 그림체여가지고 봤는데요. 진짜 옛날인데. 네, 그게 이제 여고생이 너무 어려서 소년별곡. 90년대 만화인데. 네, 저 뱃속에서 봤어요. 그 여고생인데 남고에 들어간 얘기예요. 네, 맞아요. 자기 아빠인가 네. 삼촌인가가 선생님이어가지고 네.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남자애들이랑 이제 청춘을 네. 불사리는 청춘 얘기죠.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남장 그러니까,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화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속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플롯으로 봤을 때 계속 살아남아서 오는 제일 큰 이유는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그쪽으로 풀 수도 있고 사춘기 시절을 주로 다루는 매체들 네. 주로 대중매체고 거기에서는 성 정체감이 그렇죠.
처음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시기랑 맞물리면서 성이라는 개념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프로이트식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무속적인 얘기가 실제로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아까 미스터리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각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가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 정보 격차가 이야기의 재미죠. 그렇죠. 개그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렇죠. 네. 정보 격차. 무슨 말? 간단히 무슨 말씀이신지 청취자분들께 해설을 좀 하자면 이야기를 짜는 데 있어서 등장 인물들이 각자 알고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둔다. 그리고 독자와 등장 인물 사이에 정보 차이가 있고 그런 식의 차이를 두는 것이 굉장히 그 작가에게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 스토리를 밀고 나가는 그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아이러니에 관련돼서는 따로 또 나중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 자체가 너무 이게 훌륭한 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보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로맨스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네요. 로맨스 자체도 아이러니가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엇갈림 뭐 이런 것들. 사장 로맨스물을 쓰기 위하여 지금 좀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냥 도화선 역할밖에 안 한 느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로맨스에서 사랑 이야기가 주되지 않고 뭔가 엇갈리고 뭔가 배신이 나오고 그리고 누군가 방해하고 이러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욕망을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욕망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맨스에서 그 독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둘이 만나서 결국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말듯 말듯 하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고난을 겪고 결국엔 이어졌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독자의 흥미를 끄는 로맨스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를 한 가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궁극의 플롯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시도했던 설명은 하나 있어요. 바로 욕망을 가진 주인공이 방해에 부딪혀서 의지를 발휘한다. 요 선은 모든 이야기 형태와 플롯에서 동일하게 나온다.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 욕망에 해당한다는 지점에 그 욕망을 사랑으로 바꿔 끼워놓으면 로맨스라는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플롯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발목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로맨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로맨스 제가 아까도 초반에 로맨스를 이제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랑 그 자체에 약간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의 로맨스라면 이런 건 나도 쉽게 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듣다 보니까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로맨스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는 로맨스의 디테일을 새로운...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전혀.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화나 민담 속에서의 로맨스 모티프를 몇 개 정리해주고 계신 와중에 잠깐 딴 길로 갔는데요. 권혁주 작가님 말씀하신 부분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 사랑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플롯을 뽑아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똑같아지지 않나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아,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H2의 연애 감정. 혹은 근데... 아니요. 그런 식의 어떤 연애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러브 스토리에서의 연애 감정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문제는 약간... 이거예요. 아, 맞습. 아니, 저는 약간 사람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 중심에 이제 사랑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그런 로맨스를 생각했던 거예요. 로맨스가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은 로맨스란 장르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게 플롯의 틀은 다른 플롯이나 같은데 똑같죠. 디테일에서 성패가 갈려요. 바로 거기죠. 그 디테일한 부분, 묘사나 연출, 대사 이 등등의 그러니까 어떤... 아까 제가 자꾸 추리물하고 연결을 짓는데 추리물은 모든 플롯이 같잖아요. 추리물의 플롯은 거의 같은데 그 트릭이 탐정의 캐릭터와 트릭에서 모든 게 갈리잖아요. 이 디테일에서 로맨스도 그래요. 디테일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 좀 범죄 동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로맨스도 그런 것 같아요. 플롯은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소재로 쓰이는 상황이나
아니면 자주 등장해서 반복됐던 설정 혹은 관계 이런 것들은 항상 똑같은데 이 주인공이 보여주는 행동, 엇갈린 운명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에 대한 디테일 이런 것에서 거의 대부분이 갈라지는 게 아닌가. 또 쉽게 얘기하면 캐스팅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장르죠. 그렇죠. 이미지도 중요하고 감정의 몰입, 캐릭터의 감정 몰입을 얼만큼 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큰 관건 같아요. 근데 저는 로맨스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에 대해서는 고민은 물론 그 하게 되지만 이야기를 만들 때 근데 감정을 실키는 로맨스 장르가 가장 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순진 작가님은 되게 쉬울 거예요, 이제. 권혁수 작가님은 되게 어려워하게 하고 계시지만. 블링블링한 감정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감정은 느끼는데 이게 플롯이 안 나와요? 만화를 잘 못 집어넣겠더라고요. 아~ 예전에 사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하는 만화도 안에 여장 남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여자 주인공이 뭐 등등 그런 면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들 가득한 도화원에 들어가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람의 화원인가요? 그러게요. 그런 비슷한 컨셉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아 여류화가나 여류화가 도리화가 예 여류화가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약이 있으니까 자기가 극복해서라도 배우고 싶다 남장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있고 한데 이때 이제 이동건 작가님이 로맨스를 넣으면 참 좋을 거다 유미의 세포들에 예 네. 그런데 저 처음에는 포기를 하던 상태라 가지고. 네네. 근데 그 말씀 듣고 아 그래 이동건 작가님 조언도 있고 하니까 한번 넣어보자. 한데 안 떠올라요. 떠올라서 빼자. 괜히 또 극산만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되게 이해가 가는 게 권혁주 작가님이 지금 짚으셨던 지점이 되게 이해가 가는 게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비포 선라이즈가 있어요. 네. 비포 선라이즈는 그 섬세한 감정 묘사와 연애물 로맨스라고 했을 때 어느 하나 빠질 거 없는 걸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 줄거리를 정리해서 구성으로 짜보고 플롯을 그쵸, 적어보면 없죠.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을 전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지만 계속해서 어긋나고 타이밍을 못 잡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는 얘가 좋고 쟤도 내가 좋은 것 같아. 자, 욕망. 전하고 싶다는 욕망. 근데 방해물이 생겼어. 바로 시간 제한. 네. 좀 있으면 이 기차는 떠날 거고 우리 헤어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플롯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사람 중에서 네. 말해 말해라고. 그렇죠. 똑같은데 이 플롯은 비포 선라이즈의 한 5%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 두 명이 보여주는 연기와 연출과 그 섬세한 묘사들이 90%를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저도 그래서 로맨스 만들기 너무 어렵겠다라고 그러니까 느낀 거죠. 플롯으로 승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성적인 네. 딱 플롯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네. 해주신 말이 지금 제가 딱 맞죠 그 이거죠. 예,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저도 그거 네.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로 승부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디테일은 알아서 찾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초밥이에요. 초밥 이게 밥 위에다가 초로 만든 밥 위에다가 생선을 얹는 건 맞는데 똑같아요.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골라와야 돼요. 내가 당장 지금 가서 그래 간단할 것 같아. 초밥도 초로 만든 밥도 있으니까 네네. 내가 가서 생선 사 와서 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수산시장에 간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 아, 로맨스를 초반에 이 연애를 그러니까 이런 감성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연애 만화를 봤는데 네. 작가가 네. 연애를 해본 사람이다. 네. 안 해본 사람이다라고 독자들 바로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디테일 이거를 안 떠오르는 사람 이게 안 맞는 그게 되게 다른 게요. 연애물에서도 그러니까 로맨스물에서도 되게 환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실생활에 밀접한 게 있거든요. 그 왜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에릭 배우 에릭하고 정유미랑 네. 나왔었던 아, 연애의 발견이었나요? 네. 아니요 캐슬라슬라는 너무 옛날이고요. 그 이후에 연애의 네. 발견인가요? KBS에서 했던 그 로맨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연애를 해봤어 라는 걸 단박에 알았어요. 예. 네. 네. 근데 캐슬라슬라 같은 건 안 해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가 보기엔 이건 같아요. 로맨스에도 판타지가 있고 리얼한 물이 있고 그건 네. 맞고 네. 예를 들면 비포 선라이즈 같은 거는 진짜로 그런 애틋한 사랑을 해본 사람이었을 그쵸. 거라고 전 믿겨지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나는 아 어렵겠다. 네.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해봤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른 플롯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로맨스 혹은 사랑이란 감정을 소재로 쓰실 때 네. 인류 역사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소재나 모티브를 반복해서 써왔다를 네.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쵸. 만약 쓰시는 분들이 이걸 차용하시겠다 하면 이건 표절이라고 절대 오해받지 않을 수준의 모티브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밥은 네.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쥐는 게 문제죠. 그렇죠. 김밥도 다 같은데 그 안에 참치를 넣느냐 치즈를 더 넣느냐. 근데 그 재료는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모티프만 들으시되 자기 경험이나 혹은 더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서 디테일을 좀 배워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기 네. 힘든 게 저는 신점아유 좋아하거든요. 네. 네. 분위기가 영상으로 가죠. 맥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그 로맨스는 어떻게 보면 그 플롯으로 이해했을 때는 저는 제가 그 그러니까 약간 승부처가 플롯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로맨스에서. 그 재미있는 거는 한동안 한국의 연애물 드라마에서 이 플롯이나 소재, 이 모티프에서 승부처를 발견한 작품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커피 프린스 시절에는 이 남장이란 예. 모티프를 오랜만에 건져 올렸고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승부처가 돼 줬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예. 물론 디테일이 되게 좋았기 때문이지만 그쵸.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유행에 따라 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까놓고 얘기해서 네. 공유가 아니라 제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죠. 시트콤이죠. 안 되는 거. 아, 시트콤 그건 좋잖아요. 제작이 제작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전 대부분 플롯은 미녀 야수 플롯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그냥 야수 같은 어떤 뭐 재벌 2세든 남자들이 그걸 나쁜 좋아해요. 남자든 어쨌든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못했어. 네. 근데 여성 한 여성과 만나면서 뭐 변하고 하면서 이런 플롯은 상당히 미녀 야수 플롯이 아닐까. 아, 평강공주 플롯이죠. 저는 지금 네.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홍란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금지된 사랑, 네. 엇갈린 운명, 적과의 사랑. 만남과 오해와 남장의 플롯 네 가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더 있으시겠지만 네. 전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대중성 드라마 오락물에서 네, 다 있어요. 다 나온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꼭 그 감정만으로 이 로맨스가 완성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모티브를 제가 이렇게 따와서 드린 거는 정말 계속해서 살아남은 뼈대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디테일은 사실 예를 들어서 옛날 견우직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직녀는 직무를 잘 짜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직무를 잘 짜는 여성이 아름다운 직녀였냐. 그 당시에는 배를 잘 짜는 여성이 최고의 커리어 우먼이었던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지금의 어떤 뭐 패션 디자이너나 뭐 이런 진짜 멋있어 보이는 무슨 여성들 있잖아요. 웹툰 작가. 예, 그런 예, 그런 여성들이 바로 배를 잘 짜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소를 잘 몰고 밭에 잘 가는 카우보이죠, 카우보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옛날에 농사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쵸?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기술만 있어도 지금의 어떤 기술자였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혁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맺어지게 된 땅에 사는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은 엄청난 천재 소몰이 자라는 견우와 하늘 왕이 얼마나 이 견우가 그 탐이 났으면 자신의 배를 잘 짜는 그 아끼는 그 커리어우먼 우리 정말 잘 자란 유학도 다니고 이런 직녀를 맺어줬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현대적인 감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차용하려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티브가 중간중간 그냥 뼈대로서 작용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뭐 머리띠를 이런 걸 해볼까 이런 식의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면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연애의 발견도 뭐 엇갈려요. 오해를 통해서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뼈대인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등장. 저는 김태권 작가님의 디테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김태권 작가님 설명이 이 모든 말을 정리해 주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플롯의 승부처가 없는 대표적인 네, 네. 장르가 맞아요. 로맨스다. 디테일의 승부처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 방송에서 조언드리기가 참 힘든 게 그 디테일을 고르는 게 트렌드의 문제도 있고 그쵸. 세계관의 문제도 있고 네. 나는 그 연애는 싫고 이 연애가 좋아라고 하는 그 어떤 코드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옆에서 얘기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로맨스도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리던 플롯의 이야기 안에 정확히 다시 들어가는 게요. 작가에 따라서 소재로 승부를 보는 로맨스 작가와 테마에 승부를 거는 작가, 캐릭터, 설정,
플롯에 어디에 승부를 거는지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황 설정에 목숨을 승부처를 걸었던 꽃보다 남자는 10년, 15년을 재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캐스팅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네. 되게 어렵다. 저 지금 자유 난처해한 거죠. 그 조선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자 화가가 주인공이 만화를 그리는데 네. 나이 설정에서 매우 어렵더라고요. 10대를 하냐 20대를 하냐 하는데 20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당시에 노처녀가 돼버려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10대로 낮추기엔 또 아청법이 걸릴 거 같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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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이제 그런 씬들이 나오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뭔가 어떤 씬이요? 그러니까 뭐 아청법에 걸리는 씬이요. 그런 씬은 나오진 않지만은 말할까 이제 20대 넘어가 버리면은 홀레기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만화에서 취업 얘기 나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로맨스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문제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그 녹두전을 보니까요. 네. 뭐 14살, 16살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뭐 기녀들이니까 처음 어떻게 뭐 화초를 올린다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와도 예, 그냥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중학생 미술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어떻게 홍란진 선생님 지금 제가 정리했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모티프 말고 더 있습니다. 네 말씀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또 잃어버린 남편 찾기 모티프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잃어버린 남편 찾기 모티브는 변신과 폭로로 인해서 남편이 도망간 남편을 또 되찾으러 가는 이런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구렁덩덩 신선비 그리고 에로스와 푸시케.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남편 찾기 모티프예요. 구렁덩덩 신선비요? 네. 그거는, 새선비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진짜 시트콘 제목 같다. 구렁덩덩. 이게 굉장히 막장이에요. 네. 지금 홍란진 선생님께서 네. 정리해 주셨던 그 잃어버린 남편 찾기 얘기를 듣다가 떠오른 건데 네. 모티프로 설명하고 정리해드릴 수 있는 로맨스의 뼈대 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많아요. 제가 지금 못한 것도 많아요. 신분차의 부모의 반대 오해 이것도 못했어요. 지금 급 떠오릅니다. 저 김태원 작가님의 신조마주 얘기 더 듣고 싶고 예, 급 떠올랐습니다. 로맨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는 이유가 사랑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승진아 그렇지? 그래서 자 신화편의 마지막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지만 로맨스 편은 상하로 나눠가겠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예. 상하로 나눠서 권혁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점을 예.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들으셨을 거예요. 네. 나는 로맨스가 어려워서 이번 편 제목 듣고 바로 플레이를 눌렀는데 들어도 들어도 내가 당장 로맨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서 설명이 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대를 정리해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풀어내지 못한 홍란진 선생님의 나머지 로맨스의 플롯 모티프들은 신화편, 진짜 마지막 편, 네. 로맨스 하편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와, 저는 좋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급하게 정리를 해버렸나요? 아니에요. 홍란진 선생님 네. 눈은 안 웃고 계시네요? 아, 저요? 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안 웃고 계셔서. 네, 그러면 좀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지만 네. 이쯤에서 저희들 이달의 콘텐츠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화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단단단단단. 자, 무엇을 즐기고 오셨나요, 김태권 작가님? 신조마요도 이번에는 안 봤어요. 이번 달은 안 보고 고사한 거 봤습니다. 네. 뭐냐 그 시대의 소음이라고 줄리언 반즈가 쓴 소설인데 네. 쇼스타코비치 얘기를 가지고 썼어요. 쇼스타코비치요? 네. 근데 그 쇼스타코비치 자체도 워낙 좋아하는 음악가고 작곡가고 네. 줄리언 반즈도 워낙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네.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 쓰는데 뭔가 그 줄리언 반즈 노년의 짜증 같은 게 약간 묻어 있어서 매우 재밌어요. 노인의 짜증. 네. 그러니까 스타코비치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짜증을 가지고 있었나에 대한 느낌 그리고 네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배어 있어서 매우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영어 포인트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불안한. 불안함. 예술가의 불안함에 대해서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불안함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예술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예술가의 짜증과 불안함. 웹툰 작가들이 필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건방진 생각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스탈린이나 후르쇼프 비위를 그러니까 당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결국엔 당국의 비위도 대중들이 이 음악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이란 것이 어떤 당, 공산, 소련 공산당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에서의 대중의 반응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그걸 어떻게 맞춰가면서 보느냐에 따라 되게 재밌는 텍스트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지식인 그러니까. 다운 목록을 즐기고 오셨구나. 아니 뭔가 좀 웃겨야 되는데 뭐. 너무 웃겼어요. 시대의 소음이라니 진짜 너무 팡 터지지 않으세요? 다음은 어떤 분이 뭘 즐기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즐긴 컨텐츠는요 오토목 카치히로의 아키라 이번에 재기봉해가지고 아키라 예. 네. 그래가지고 주변 이제 근처에 사는 작가님들이랑 우르르 갔죠. 네. 너무 좋았겠다. 네. 뭐랄까 과거에 뭐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다 치면은 또 지금 시대에 네. 일본 버블 때문에 이런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토목 카치히로라는 천재가 나왔고 이 천재의 진두 지휘를 따를 수 있는 스텝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스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버블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세 개의 요소가 다시는 안 만날 예, 안 만날 것 같아서 또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런 작품이 또 나오긴 어렵죠 그렇죠 예. 예. 하, 정말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예, 인상 깊었어요 이 뭐랄까 생생한 사운드도 사운드고 사운드 되게 말 많이 예. 나오고 좋다고 맞아요 그리고 어릴 때 봤던 때랑 또 이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아 좋다 물론 이제 축약된 난해한 스토리는 못 따라가지만 네. 네. 제 아내가 문득 그저께였나 저한테 오빠 아키라가 왜 그렇게 유명해? 이러는 거예요 아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 되게 막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알고 있는 유명하고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다 아키라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사이버펑크라는 단어의 어떤 아버지이자 이런 네. 아키라. 지금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비슷한 분들 많을 거예요. 아키라 뭔데? 이렇게 유명해? 다들 보러 간대?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한 획을 그었고요. 분명히 네. 거석상 같은 메갈리스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원작 책과 함께 즐겨보시는 거 권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질 게 네. 만화 입문했을 적에 이제 막 보면은 뭐 자를 대고 퍼스 잡고 이런 걸 배우는데 배경 그리는 방법을 네. 어느 정도 익혔다 치면은 아키라 배경을 한번 벗겨보라라고 하는 지독한 주문이 있어요. 그건 정말 네. 지옥인데요. 지옥문을 네. 여는 건데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파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거대 퍼스를 잡고 이 잡은 건물들을 부수고 이런 거를 아 그거 시키는 화실은 진짜 독하다. 너무 독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 스케치업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웹툰에서 아키라 같은 거 못하잖아 라는 말 듣고 진짜 그럴까. 물론 지금 생각은 못한다 합니다. 그저 많이 늘었죠. 네, 저번에도 뭐 이종범 작가 뭐 SNS를 보면은 나름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파편 같은 거라든지 도시복에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능은 해졌지만은 안 돼요. 아직. 그래도 네. 당시에 또 거장들의 손을 거친 또 원고랑은 또 다른 맛이라서 그쵸, 전혀. 권가야 작가님의 남자 이야기의 도입부와 함께 더불어서 한번 벗겨봐라 정말. 하면 뺨 맞을 수 있는 진짜. 진짜. 그런데 신기한 게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울면서 익히던 네. 배경 스텝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마치 콘티 베끼기 하는데 더 파이팅 전권 베껴 이런 건데요. 그런 느낌이죠. 150권이 있잖아요. 200권인가 지금. 그까지 가서 다 갖고 있는 남편. 네, 아무튼 네, 이달의 컨텐츠 유승진 작가님은 그 네, 아키라 토모카치로 작가의 아키라 원작자가 감독까지 한 반칙이죠. 심지어 겁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 미쳤어. 진짜요. 그리고 이제 권혁수 작가님 뭐 주시죠? 네, 저는 그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최근에 이제 그 저 학교에서 네. 그 다른 교수님 유병민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걸 제가 좀 청강하고 있어요. 네네. 네, 청강을 하고 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권 작가님도. 근데 이제 마침 그 타임이 제가 펜터치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가지고 펜터치 하면서 네. 청강하고 있습니다. 유병민 교수님이 분필 안 던져요. 야 거기 집중해. 아 근데 막 정말 아는 게 많으셔서 네, 제가 아 진짜 들어보고 싶다. 네, 막 경력을 세례받는 기분. 네.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람마. 예. 네, 근데 그래서 람마를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연출이 정말 정말 되게 정석 같은 그쵸, 느낌. 그쵸. 네, 정석 그 같은 느낌으로 예. 연출 너무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액션이 좀 밋밋해라고 생각했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아, 연출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물 흐르듯 연출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에게 한 명의 만화감만 남겨지고 다 없어져야 된다면 제일 가성비라고 하면 이상한데 타카하시로 미코 작가 한 명이 남으면 그나마 장르는 다 살아 있을 거예요. 다 섭렵하신 분이 어떻게 맞네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또 그러니까. 표현하지? 야, 왜냐면 그분 만화를 보면 진짜. 공포, 추리, 호러, 서스펜스, 시트콤의 개그의 액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석으로 다 해요. 그리고 데뷔 이후로 느슨함 없이 아직까지 현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아 그럼 만화계 이안 감독 뭐 그렇죠. 심지어 이누야샤는 현재도 10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중성이 한가운데 있거든요. 맞아요. 말이 되나 이게? 네. 거장인데 만화 마켓의 제일 큰 덩어리에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선두를 서고. 네. 얼마 전에 H2의 아다치 미츠루와 함께 맞아요. 두 분이 합작해서 낸 특별 단편을 봤거든요. 와, 진짜요? 제 방에 있어요? 와서 보십시오. 아다치 미츠루와 다카시 루미코의 합작 그 크로스가 만담. 있어요.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제목이? 단편 집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아다치 미츠루 단편, 다카시 루미코 단편, 그 두 명이 같이 나오는 단편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가 네. 되고. 다카시 루미코 작가님 단편 집 뒤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죠? 아, 그런 거구나. 너무 최애예요. 자, 저의 컨텐츠는요. 네. 그 푸니오 킴 김기범 작가님 아. 이자 동료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선물로 주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DJ Max 리스펙트입니다. 완전 부러워. 제가 중학교 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한국 그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리얼타임 음악 게임 장르가 있어요.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게 DDR과 펌프죠. 그렇죠. 비트매니아. 네. 근데 그때 이제 비트매니아에서 이지투 DJ로 왔다가 이지투 DJ 한국이죠. 맞아요. 거기 뭐 드럼매니아, 뭐 기타 프릭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기서 이제 그 건반 쪽도 나왔었고.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범생이 학교였어요. 그 교복을 입고 안양 1번가에 나가면 아, 안양고 유명했죠. 예, 네, 그 평준화 지역에서 거의 뭐 근데 그 녹색 체크 무늬 있죠. 루카스 가방 그 무늬. 그게 마이거든요. 그걸 입고 다니면 이제 타겟이 된다. 아. 타겟. 왜냐면 그 무슨 타겟이요? 일진들의 무서운 형님 누님들의 타겟. 아, 뭐 노스페이스 옷처럼?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제 범생이다. 혼내주장 이런 거랑 아 호구라고 네. 호구라고 혼내주장 아. 이거랑 돈 아, 있니 진짜요? 이거랑 그다음에 오. 가끔 가다가는 안양 고등학교의 교복 마이를 입고 안양 1번가에 아주머니들께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1,000원 2,000원씩 주시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마이를 뺏는 거예요. 예. 너 그 교복 빼서 내놔 이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JSA가 있었어요. 비무장지대가 있었어요. 어디냐? 오락실에 네. 갤러리를 모을 수 있는 실력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자 교복을 입고서도 각 학교마다 대표팀처럼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안양에 되게 유명한 오락실이 큰 게 많았거든요. 가면 DDR, 뭐 기타 프릭스, 이지투 DJ 요 기계마다 게임을 하면 여기 사람들이 돈을 걸잖아요. 그쵸. 그때 얼마나 많은 갤러리를 뒤에 운집시킬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승부가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음악 게임에 굉장히 깊게 들어갔던 드럼매니아에서 이지투 DJ 둘 다 펌프만 안 했어요. 펌프. 왜 펌프만 안 하셨어요?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김덕수 사물놀이 게임. 그건 뭐예요? 장구 치는 거 있었던데. 진짜로. 아 진짜요? 그건 몰랐는데. 건반 펌프를 안 하셨을까? 펌프 빼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걸 하면 이제 다른 학교에 유명하고 무서운 사람들도 안 건드려줘요. 아 거기서 약간 그 스포츠맨십 같은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 시절 그래가지고 막 대학교 가면 네. 밤에 새벽 1시쯤 가요. 아. 이제 끝나고 20살 넘었으니까 대학교 가요. 아 대학교 20살 넘었으니까 1시쯤 가서 그 알바한테 기계 전체를 통으로 빌려요. 많이 주고 그 하루 밤새도록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실력을 일취월장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 게임을 끊은 지 한 12년쯤 됐는데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게임이
DJ Max 리스펙트라는 음악 게임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요즘 거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안 풀릴 때 한 5배속 걸어놓고 보고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조건 반사 그냥 무조건 반사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U타입 이런 느낌으로. 네, 제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스토리 작업 중간에 머리를 리셋하기에는 이게 거의 뭐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해봤더니 김기범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아, DJ Max 리스펙트. 정말 리스펙트거든요. 역대 모든 곡을 다 수록해놔가지고 막 울면서 합니다. 요즘. 저는 펌프 얘기 나오니까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 펌프 좀 뜨셨어요? 아니요, 저 옛날에 펌프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펌프에 들어가는 그래픽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아, 안다미로에서? 그리고 안다미로 회사도 다녔었어요. 안다미로 다녔어요? 예, 예. 안다미로의 펌프가 1은 그렇게 뜨지 못했는데, 2부터였나 뭔가 이렇게 네. 주목을 받아서 그렇죠. 제 3였나 그때부터 그림을 그렸나 펌프 2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전성기 때 함께 하셨군요. 아무튼 예, 99년 겨울 가을 겨울쯤에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우 나이가 또 내려놓으세요. 네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그 학교에서 그 좀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같은 과에. 근데 네네. 제가 그 이두 교수님 시간에 이렇게 한 여러 칸의 만화를 그리는데 뭐 한 칸은 분명히 맨 위에서 올려다본 자기 방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만화를 그려라. 그래서 그 만화를 그려서 이렇게 다 같이 합평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그 만화를 보시고 너 뭐 한번 아르바이트 그림 그리는 아르바이트 해보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장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두호 선생님이? 아니 이두호 선생님 말고 그 회사에 네,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그래서 무슨 예, 무슨 아르바이트예요? 물어봤더니 뭐 게임 그래픽에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 좋죠. 돈도 벌고. 그래서 네. 그림 그리는 건 다 좋아서 가보겠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가 그 당시에는 예, 구의역에 테크노마트에 30몇 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테크노마트 그 꼭대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기를 처음 들어가 봤고 네. 귀가 괜히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너무 고속으로 움직이니까 네네네네. 귀가 멍멍해지고. 근데 거기 처음으로 그런 회사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회사와 그 거래를 하게 돼서 네, 제가 처음에 그 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들도 아니 원은 그냥 그저 그랬으니까 뭐 투도 뭐 잘 될까 하고 원의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미안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걸로 될까요?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더 잘 됐어요. 이거 굉장히 잘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받고 왜냐면 그때 진짜 잘 됐거든요. 네, 진짜 잘 됐거든요. 컴비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저한테 일을 주셨는데. 그때는 거의 배로 가격이 뛰어서 주셨고 그러면서 여기 근처인 홍대역 한양문고 건너편 쪽에 그 건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테크노마트가 네. 아니라 그래서 거기로 또 아르바이트 받으러 다니고 그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펌프도 그 비주얼라이즈 하신 분들 네. 그래픽 작업 하신 분들 되게 잘하시던데 그중에 네. 한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막 그러면은 그거 그리시다가 펌프 좀 뛰고 그랬어요? 뭐 아니요. 손으로 막 때리고 막 저는 동시에 네 개 쓰고 아니 근데 그 당시 때리고. 기억이 나는 게 펌프를 그게 시중에 팔려면 그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펌프의 그 테스트만 하러 오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초고수들. 네, 고수들. 그래서 초고수들. 되게 미소년 같이 생기신 분이 계셨는데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그래픽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아 저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저는 펌퍼예요. 예, 펌프 이렇게 많이 해보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많이 해보는 사람이라는 명칭. 저는 펌프를 많이 해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회사도 다녀본 기억이 나네요. 노바소닉을 사실상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네, 그렇죠. 아무튼 제가 오늘 즐긴 건 DJ Max 리스펙트. 네, 예, 기억이 났습니다. 네, 새로운 또 모습이네요. 그렇군요. 네. 홍남 선생님은 무슨 컨텐츠를 즐기고? 아, 저는 좀 전에 즐겼던 건데요. 네, 방금 막 찾으시더라고요. 네. 뭐 즐겼나? 아이고. 꼭 이러신다. 준비 좀 해오시지. 아니 진짜 실제로 즐긴 게 없는 것 같아서 멍하니 있다가 예, 멍하니 있다가 생각해보니 저번에 이종문 교수님께서 새로 산 책이 전권이 있는데 이미 샀던 책 중에 7권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불가사의한 소년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명작이죠.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네. 진짜 손에서
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얘기 한창 했잖아요. 정말. 네, 아니 이분은 대체 뭐지 이 작가는? 그러니까. 나 정말 현자. 아니 뭐죠? 나는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마시타 카즈미 작가고요. 네. 천재 유교수의 생활을 그리셨던 분이고 네. 최근에는 지어봇의 전통 가옥이라는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리셨던. 네, 근데 너무 그 뒤에 후속. 으로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한데 어우 너무 진짜 명작의 세계의 유네스코 유산으로 네. 남겨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전 이건 문과대학에서 인문학 수업으로 한 학기 네. 동안 이 시리즈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네. 강렬하게 저도요. 믿고 저도요. 그 주제별로 거기에 네. 담긴 의미와 네. 그 역사적인 것과 그 신화와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요. 총체적으로 네. 들어가 있어서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불가사의 한 소년.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작가가 그 생각을 했나 봐요.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 그리고 그 인간이란 뭘까? 인간 자체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된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네. 즉 신인지 뭔지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초월자 소년을 하나 그려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고 그 소년이 어디든 나타납니다. 네. 마치 예를 들면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소크라테스의 옆이라거나 전국시대 일본의 무장의 곁에 있다거나 수많은 곳에 그 소년이 등장해서 인간을 네. 궁금해하면서 관찰하는 관찰자로 나오는데 네. 너무나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정말. 주는 네. 재미도 있는 재미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 예, 그 통찰력이 정말 감탄하면서 봤어요. 저는 분명히 엄청난 책을 읽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인간과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제 남편이 이과생이에요 그 이과생인데 그 남편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네, 단어치곤 그러니까 공대생이 아니라 이과생이에요. 그 남편의 그러니까 이과생 이과생과 공대생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이분은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아주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세계에 대한 실마리는 나 따위가 할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거야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물학과 사람들이 가장 종교나 이런 그 무속에 많이 빠져 이러는 거에서 왜? 했더니 생물학과에서 생물을 다루는데 이 조직이나 이런 아주 세포 이런 걸로 들어갈수록 이건 인간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그 신비가 있대요. 아, 요즘 시끄러운 그 창조과학 쪽으로 갈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네.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만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는 신비롭다, 거예요. 경이롭다.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창조자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뛰어난 초월자인데 인간을 만든 이 초월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초월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만큼 너무나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나 창조과학 쪽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 정도로 네. 경이롭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경이롭대요. 그 순간... 저도 그걸 뭐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의 마음 그 체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저도. 네. 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근데 그거를 네. 듣고서 이 불가사의한 소년을 보면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봤구나. 그리고 뭐 유발 하라리가 요즘에 많이 그 베스트셀러를 내놓고 있는데 그런 책에 대한 그 모든 압축된 그런 얘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다음에 그거를 네. 이야기화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지식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뛰어난데 그걸 이야기화해서 재밌게 내놓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사피엔스, 네. 호모데우스 이렇게 꽂혀 있으면 그 옆에 불가사의한 네. 소년이 꽂혀 있는 네.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맞다고 깜짝 보고. 놀라서 저에게는 히스토리에의 히토시 이와키와 네. 더불어 시대의 작가 중에 하나가 아, 진짜 맞아요. 야마시타 네. 카즈미. 아, 이 정도로 영업했으면 좀 보시겠지? 근데 지금 절판되지 않았어요? 네, 절판됐습니다. 절판되고 7권도 못 구하신다면서요. 아, 진짜. 지금 절판된 얘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 너무했네. 청강대 현재관 305호로 오시면 저한테 전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7권 빼고요. 아, 저 전권 있죠, 저? 네, 있으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에피소드 하나가 껴있어가지고.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정말 꽉꽉 채워서 2시간 넘긴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마지막 편이 될 줄 알았던 신화편 여느 때와 같이 예상을 뒤엎고 하편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따로 소감은 여쭤보지 않고 정리를 할게요. 네. 다 즐거우셨죠? 네. 저도 매우 네. 즐거웠습니다. 자, 작가들이 모여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공연 웹툰스쿨의 궁극의 플롯. 오늘은 신화편 시리즈의 마지막 프로젝트 로맨스 편의 상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말아가 이중공연이었고요. 네, 저는 홍...
김난지였습니다. 저는 유승진이었고요. 현욱주입니다. 김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